어? 벌써 이렇게 피곤해. 왜 피곤해? 오, 뭐 하고 왔어요? 즐겨 즐겨 방송을. 그러다가 유텐이 되는 수가 있어. 아, 피디님 혼자 직접 저렇게 다. 앵글이 좀 별로네, 그지? 응? 히파니 얼굴이 가렸어, 그지? 너 얼굴 진짜 작게 나온다, 성점 옆에 있으니까. 아니야, 이제 좀 앞으로 나와서 그래. 저 얼굴 작아요. 그러네. 원근감이 확실해. 어? 광각 카메라를 해서. 오늘 뭐였다고요? 배텐? 보이스 오브 SBS. 네? 저 구경 안 하고 왔어? 상 받았어요? 상보다 더 큰 거지. 어. 저거 막 골든 마우스 약간 그렇지, 그런 건가? 그렇지. 그건 MBC인가? 그렇지. 어. 구경 한번 하고 올래? 아니 아니. 굳이 뭘 안 해.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 구경 좀 하게 조금만 왼쪽으로 갈까? 어디? 뭘 왼쪽으로? 가리고 있어서. 원래 뒤에 살짝 걸려야 제맛이거든. 아 그래? 아 이렇게? 어 뭐야. 아 너무 갔어 또. 응? 너무 갔어. 아 너무 갔다. 뭐 어쩌라는 거야 씨. 조금만 더 갈까? 아 조금만 더. 다시 걸렸어. 저 받은 거예요 오늘? 오늘 무슨 뭐라고? 무슨 날이라고? 오늘 SBS 보이스 오브 SBS 벨텐 8주년? 벨텐 8주년 3월 며칠이야? 28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네. 대단하다. 8년을 펜도 좀 잘 되는 걸 주지. 이거 잘 되네. 아니 이거 막 헐렁헐렁 심심. 펜도 직접 챙겨 와야 되나? 아니요. 다른 걸 저한테 주지. 이거 막 근데 다 뽑히고 난리 났던데. 펜 딴 거 있어요? 이게 예민해. 선발투수처럼.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어 근데.. 손님 있나요?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그래? 되게 예민하긴 뼈 작가예요? 왜 뼈 작가야? 뼈처럼 말라가지고. 아 진짜? 밥 좀 사주세요. 사줬어. 사줬는데. 뭐 샐러드 사줬어? 아니야. 회식 자리에서 술만 마시더라고. 아 진짜 술은 또 잘 드세요?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려고 막 쓰러져. 아 진짜. 안 먹어? 뭐 아니 괜찮아. 보이스 오브 SBS 다 봐. 남은 거 밥 먹고 왔어요. 그럼 뭐 이거 하다가도 집에 가고 싶으면 쓰러지면 돼요 저도? 응? 뭐 괜찮아. 픽! 이러고 오프닝부터 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지긋지긋한 녀석 또 날아왔다.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일본 뇌염무기 주의보.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사이렌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지긋지긋한 녀석 또 날아왔다.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일본 뇌염 모기 주의보였습니다. 봄에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만 중국 쪽은 미세먼지라면 일본 쪽에서 넘어오는 건 뇌염 모기입니다. 일본 뇌염을 감염시키는 모기들의 모기집이 보통 3월 말부터 발생해서 여름에 절정을 이르는데요. 딱 요맘때 번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면 위험 증상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시와 방제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건 또 여름이 온다는 거고 예, 모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모기한테 예? 덩치가 이렇게 큰 우리가 당하는 게 좀 짜증나는데 요즘 뭐 기술이 좋아져서 모기를 쏘는 레이저건이나 또 레이저로 모기를 추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퇴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올해는 제발 잘 때 귓가에 그 모기 소리 요 소리 안 듣고 꿀잠 잘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일럿으로 검증을 마친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코너가 월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할 방구석 승부사 유희관 씨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와 유튜브 에라오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유희관 씨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생중계 채팅 통해 참견해 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누가 더 문제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월간으로 돌아온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예능하려고 야구로 빌드업한 남자 배텐하려고 2년 전부터 배라인을 호소하며 빌드업한 남자 월간 유법관으로 돌아온 재간둥이 스포테이너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베텐 들어온 건가요? 아, 베텐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예. 뭐 빈손으로 이렇게 환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가요? 아, 다과는 좀 준비했는데. 아, 다과요? 예. 예. 어디 먹다 남은 거 아니죠? 달달한 거. 네. 아, 과자는 또, 아, 네. 과자는 또 따로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꽃다발 보이시죠? 오늘 예. 뭐 특별한 날이라고.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 네. 뭐, 10시 고생이셨어요? 녹음 기준으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특별한 거죠. 아, 그 무슨 예. 날입니까 오늘? Voice of SBS. 네. 그래가지고 이제 SBS에서 라디오 DJ를 10년 이상 하면 네. 이렇게 영예로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저 판을 얼굴이 새겨진 판을 새겨줍니다. 제 뭐 얼굴 뒤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이제 저희가 방송하고 있으면 배텐 생독방 스튜디오 뒤쪽 창문으로 보이는 저 사람 누구냐 채팅창에 가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됐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조만간 뭐 목동 근처에 뭐 배성재 거리도 생기겠어요. 아 저 노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목동의 아들이네요. 로데오 거리라고 원래 있거든요 목동에. 네. 사실 로데오는 여기저기 있어요. 네네. 목동 배성재 거리 뭐 이런 걸로. 괜찮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원래 옷 팔고 막 이렇게 그 아울렛처럼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함께 활성화시킨 차원에서 먹자골목으로 네.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오늘이 뭐 배텐 8주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녹음 기준으로 또 공교롭게도 배텐 개국일 8주년이기도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오래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8년째 만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영입한 예 유희관 씨 새 가족인데.
근데 빈손으로 오셨네요. 네? 빈손으로 오셨네요. 저도 오늘 새가족인데요. 그 8주년 새가족. 퉁치시죠. 퉁치자. 네. 쌤쌤. 네. 예. 아무튼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어렵게 내서 고정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고정 어떻게 바로 수락하셨나요? 아, 사실 뭐 바로 수락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튕겼다? 여러 번 튕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출연료가 예, 생각보다 적어서. 아, 네. 네. 여러분, 이 소리는 실로폰이 아니라 저희가 갖다 놓은 의사봉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베텐의 고정, 가족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출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년 전부터 베라인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보다 중요한 게 또 이 배법관님과의 그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네. 여기 나온다니까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드디어 성공했다. 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누가 그랬죠? 아,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얘기를 하고 베텐에 굉장히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남성분들이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저는 남성 팬밖에 없는데 더 남성 팬이 늘 것 같습니다. 베텐을 통해서. 네. 조금 이렇게 공략 안 했던 층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베텐의 목표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익한 이유라고 거기 이제 비율을 보는데 남성 구독자가 한 90%고 여성 구독자가 한 10%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성 팬은 늘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남성 팬만 더 늘려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성 팬들을 8년 동안 꾸준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유이판 씨도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걸로. 네. 예. 제가 나오고 그때 좀 반응이 좋았습니까? 반응 아주 좋았죠. 네네. 예.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굉장히 참신하다. 야구 선수가 뭐 말을 저렇게 하냐. 그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 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댓글 난 거를 네.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예. 반응 같은 거 혹시 주변에서? 재밌었다. 예.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제가 또 소망했던 또 베텐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베텐 새 가족 막내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네. 막내인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얼굴로 예. 봐도 제가 딱 막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회식하고 그러면 딱딱 일찍 나와가지고 네. 예, 자리도 좀 배분하시고 네. 예, 수저도 수저 놓고 세팅해 놓으시고 물 따라 놓고 네. 막내야 댄스 신고 시카자라고 하시면 아 있는데. 그래요?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왜요? 아 할까봐. 아 참 뭐 할려고 아니에요. 뭐, 시키면 다 하죠. 예 예 예. 예. 자, 그동안 TV나 웹 예능 위주로 방송을 하셨는데 라디오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라디오만의 매력은 이 청취자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서 댓글을 또 보내주시니까 뭔가 방송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같이 좀 방송을 이끌어 나간다. 청취자가 없는 베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이나 많이 그렇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거의 여러분, 제가 8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8년 축사를 대신해 주시네요. 네네. 예. 자, 또 고정 게스트 하시는 분들께 똑같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MT 회식 이런 데는 빠지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럼요. 너무 예. 좋아합니다. MT 저희 해외로도 가니까. 아, 그래요? 예. 여권 같은 거 미리미리 그 만료 날짜 확인해 놓으시고. 해외 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해외 저희 갑니다. 진짜로? 예. 제주도도 갔고. 오. 또 일본도 한번 갔다 왔고. 오, 너무 좋은데요? 예. 조금씩 그 비행 거리가 길어지거든요. 네네네. 예.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 쪽을 노리고 있어서. 예. 무조건 따라가도록. 스노클링 같은 거 할 줄 아시죠? 네네. 예. 생긴 게 딱 표범 같이 생겼잖아요. 바다 표범 같이. 네. 그러네. 네, 물에 잘 떠요. 잠깐만. 네. 그러네. 제가 물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10년 이상 유희관을 보면서 항상 떠올랐던 그 생물이 있었는데 네. 바다 표범이었네요. 사실 좀 물에서 놀 때 전 좀 두렵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밖에서 작살을 던지지 않을지. 진짜 바다 표범인지 알고. 예. 바다 표범이구나. 네네. 응. 아까도 모기 흉내 내실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별명이 바다뱃길이거든요. 아, 바다뱃길. 예. 침착맨이 던지고 간 그 별명 프레임에 씌워졌는데. 네. 바다표범과 바다뱃길이가 됐네요. 아쿠아리움이네. 자, 아무튼, 막둥이, 유이판. 기존에 꼰대 게스트들이 좀 있어요. 누가 있죠? 유이판 씨보다 좀 어리고 또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 네. 고인물 게스트들의 텃세가 좀 있다. 이걸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운동을 또 2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텃세 같은 거 뭐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네,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 아니 네. 나이 적은 선배 괜찮습니까? 그래도 선배는 선배이기 때문에 깍듯하게 보셔야죠. 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잠깐 나와볼래? 아, 사각지대 진실의 방으로? 아, 예. 진실의 방으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배텐 보정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원히요? 예. 영원히. 아, 그래. 저희는 그 딱히 만료 기간이 없어요. 계약 만료 기간이. 아, 그렇습니까? 예, 일몰이 없어요. 아, 여기가 그 네. 방탈출 카페보다 어렵다는. 여기 탈출이 안 돼요. 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들다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8년 만에 박문성 의원 아시죠? 어, 알죠, 알죠. 8년 만에 풀려났고요. 어. 대부분 비전향 장기수들이에요. 어, 징역 예. 8년이었네요. 예, 징역 8년. 남이춘 7년. 어. 예. 그만큼 저도 뭐 오래 하셨다는 건 그만큼 잘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종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0800님, 유법관님의 MBTI가 뭔가요? 지난번 배디만 후드려 패고 베텐러들은 은근 편도 잘 들어주는 게 국선 변호사 느낌도 나서요. F 맞죠? 어, 맞습니다. F시죠? 저 ESFJ입니다. 어, 굉장히 많이 없는 MBTI 라고 하더라고요. ESFJ. 저도 네네. 주변에서 ESFJ는 처음 봤는데. 왜? 어? MBTI 보세요. 저는 INFJ입니다. INFJ. 예. 인프제라고 하죠. 어, 예. 그게 뭐죠? 이게 약간 성인. 선지자 그리고 또 이제 희생을 하는 뭐 예수님 뭐 어, 그런 스타일. 나는 성인 가시, 성인군자. 나는 신이다. 신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지금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난 가시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희생을 많이 하고 희생. 리더십 있는, 어... 예, 희생적인 리더 이런 느낌입니다. 좋네요. 예. 오, ESFJ, ESFJ 유명인이 또 누가 있나요? ESFJ 유명인요? 예, 유희관이요. 또. 아, 딱히 제가 뭐 다른 분들 유명인 분들의 ES, 아, 관심 MBTI까지는 잘 몰라서 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근데 딱 유희관이네, ESFJ가. 아, 예. 뭐라고 나오나요? 사교적인 외교관, 신선 도모형. 아,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나눔과 배품을 중시한다. 타고난 협력자로서 동료애가 많다. 아, 친절하고 능동적인 구성원이다. 수다 떠는 걸 즐긴다. 그냥 제 나무위키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 수준이에요. 진짜 딱 검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네요. 네네네네. 어, 체육인 중에는 김연아. 아, 김연아 선수. 예. 김연아 선수.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어? 이거. 이번에 또 골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태국전.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야,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네. 농구 이상민 선수. 어. 어, 이 정도면은 그. 대한민국 체육인 각 종목별 고트급들 아닙니까? 아, 하, 예. 근데 뭐 그 세 분에 비하면 예. 제가 너무 떨어지네요. 아니, 예. 체육인에 없어. 아, 누가요? 위키 항목에.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능이 쪽으로 가 있나? 아, 저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네. 어, 블랙핑크 제니 씨. 어, 배우 김수현 씨. 제니 씨가 저랑 또 같은 미용실 선생님. 오, 그래요? 예, 예, 예. 오. 네. 그래요? 네. 오. 그리고 김수현 씨, 눈물의 여왕. 네.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눈물의 여왕. 재밌죠. 네. 자, 아무튼, 환영합니다. 네. 아, 김재웅님, 이제 곧 만우절인데요. 새로운 게스트 유희관님은 장난꾸러기 같아서 만우절에 장난도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어, 만우절에 장난 쳤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장난을 많이 치고요. 네. 만우절에는 제가 의외로 또 A형이어서 소심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만우,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만우절날 많이, 어, 왜 웃어요? 본인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술했어요. 아, 너무 비겁할 수 있지만, 너무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우절에 이제 좋아하는 이성에게 우리 사귈래.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그쵸. 잘못하면 이제 그쪽에서 우니까. 네, 여기 청 네.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애칭 있어요? 베텐러. 아, 베텐러들도 이해하실 텐데 좋아하는 이성에게 만나자 했는데 만약에 싫다 그러면 오늘 만우절인데 그러고 사귀자 그러면 그래 좋아 이랬던 약간 그 만우절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거짓말이 있잖아. 전형적인 베텐러인데. 아, 베텐러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이분 네. 싹 다 이해하네요. 네, 추하다. 일단 추하다 오고 있고. 추위가. 성공한 적 있습니까? 더 성공한 적 있죠. 오, 네. 학생 때? 근데 그렇게 만우절에 장난을 쳐도 그분 상대방이 저에게 호감이 없었더라면 뭐 안 되죠. 만나자고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저에게도 호감이 있었던 거죠. 오, 네, 네. 딱 한 번입니까? 아니면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오, 진짜? 아, 네네. 오, 만우절이 의외로 수학의 날짜네요. 네, 만우절은 뭐 저한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 네. 네.
전문가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위관 씨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은요, 이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지인 아니면 초면인 사람 등 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야. 네. 제가 발음이 좀 좋아졌어요. 대본 리딩하는 딕션도 굉장히 좋고. 아, 그래요? 리듬감도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예, 프로 방송인이에요, 역시. 아, 저도 예. 그럼 할 수 있나요, 라디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 중에 하나인 라디오 배법관 코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관 씨가 먼저 익명변님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취미로 축구를 합니다. 최근 축구시합에서 30대, 40대로 이뤄진 상대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까기 기술을 여러 번 사용했더니 자존심이 상해서였는지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 보복성 태클이나 몸싸움이 거칠게 들어와서 결국 제가 경기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상대팀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항의도 못했는데 이거 알까기 기술을 사용한 제가 더 잘못했나요? 몸싸움을 건 상대팀이 잘못을 했나요? 선수 출신 유희관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선출이신데 뭐 사회인야구나 이런 쪽에 가끔 이제 이벤트로 등장하시고 그러나요? 저도 가끔 몇 번 뛰었는데 예. 제가 친한 형님이 이제 사회인야구를 해서 제가 투수는 안 돼요. 만 40세 이전까지는 이 선수 출신 투수는 투수를 할 수 없어 타자를 했는데 예. 제가 6할 6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와. 네. 사회인야구를 거의 뭐 씹어 먹었죠. 오. 네.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네네. 대단하네요. 역시 네. 프로 출신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축구 워낙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알까기라는 게 물론 기술이고 반칙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축구에도 약간 불문율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많이 쓰면 상대방이 열받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람이니까 열받죠. 예. 그래서 농락하는 느낌을 뭔가 준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태클이나 거친 몸싸움 뭐 반칙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저는 이분의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 이런 일이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아리랑 뭐 슬로우 커브를 던졌었는데 네네. 그 당시 삼성 라이온즈 지금 기아 타이거즈 코치님이죠. 진감용 코치님이 저를 좀 째려보고 팔짱을 꼈던 그런 일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놀리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저만의 좀 기술로 선보였던 건데 좀 기분이 나빠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그 짤에 나온 그 유명한 짤이죠. 유명한 짤이죠. 예. 예, 저를 보시면서 팔짱을 이렇게 손에 끼시고 예, 저를 째려보셨다. 예, 그런 짤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있는데 그쵸. 진지하게 던졌는데 그쪽은 놀리는 줄 알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팀이 이기고 있었고 예. 제가 또 어린 투수였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팀이 지고 있기 때문에 베테랑으로서 뭔가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기의 진작의 표현이셨지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또 사적에서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또 풀었고요. 네. 네. 야, 그 아리랑 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감용 같은 타자가 네. 기다렸는데 이거 지금 날 놀리나. 네. 예. 근데 그런 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제가 던졌을 때 상대팀 타자는 웃었어요. 약간 비웃었죠, 약간. 네, 웃음이 좀 많았었고. 네. 변화군데. 변화군데. 예. 네. 제가 느린 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뺏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알까이 기술을 여러 번 사용해서 상대팀의 열을 좀 받게 만들고. 네. 그래 놓고는 태클이 들어왔다. 보복성 몸싸움인 것 같다. 그쪽도 이제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여기서는 이분이 그냥 기술을 잘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누가 졌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몸싸움을 한 건 그 상대방도 뭔가 경기를 이기려고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애매한데요. 네.
눈치가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네이마르도 네. 사포 같은 기술을 축구에서 쓰면은 네. 보복을 좀 당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뭐 야구에서 예. 빠져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이제 상대 투수에게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예. 야구는 그 불문율이 좀 더 많죠. 그렇죠. 예. 예, 불문율이 좀 많습니다. 조축에서 그리고 저 이제 이분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얼굴이요? 알까기를 할 때 대체 어느 정도 조롱성 눈빛을 보여줬느냐 상대에게 알까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레모니 같은 거 막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보복 당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목소리를 뭐 약간 좀 얄밉게 예. 알까기 뭐 이런 식으로 냈다거나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예. 알까기 예. 뭐 이랬다면 또 모르겠지만 또 빠졌네 뭐 이러면서 상대방 들리게 깐죽거리면서 했다 그러면 네네. 이제 보복 당하죠. 법관님이 예, 판정을 내려주시죠. 예. 어째 판정은 배복관님 변양락. 거 아니야? 네? 변양락시라고. 아, 변양락시라고. 예. 네. 그래요. 저는 어떻게 이거는 약간 알까기를 사용하면서 네. 어느 정도 깐죽거렸다면 이거는 저쪽에서 몸싸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예.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딱히 오랜만에 이 배법관 코너로 돌아왔는데 첫 사연부터 그렇게 명쾌하진 않네요. 아, 명쾌한 건 없어요. 아, 명쾌한 건 예. 없어요. 무슨 일이든 정답은 없습니까? 그렇죠. 예. 어찌됐건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기술을 좀 쓰시면 어떨까? 어떤 기술이요? 아니, 뭐 치고 달리기도 있고 예. 굳이 뭐 제 알까기가 아니더라도 뭐 패스로 이렇게 2대1 패스로 뭐 치고 나간다든지 그렇죠. 스루 패스, 뭐 롱 패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떨까? 따리짓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힐 플릭, 예, 네. 플립 플랩 뭐 여러 가지 예. 물개 헤딩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물개 헤딩 물개 계속 이거 하면서 네. 하면서 안 떨어뜨리면서 오 되네 떨궈보세요 뭐 이러면 네,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런 네. 분들 옛날에 그 무슨 월드컵 성공 기념할 때 몇 네. 시간씩 계속 차고 계셨던 분 아니에요? 계속하는 분들 있죠. 특별 생방송 예. 이럴 때 예. 네. 그럼 얼굴 쪽으로 발 높이로 올라와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사연자가 잘못했다? 사연자가 잘못했다? 구속시킬까요? 좀 애매한데. 훈방? 다음부터 조심해라. 일단은 훈방 조치하고 네. 일단 2차로 2차 재심을 재심? 네. 집행유예? 다음 조기축구회 하시고 집행유예? 그때 사연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분이 어쨌든 그 응징을 당하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분도 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익명 변인님이에요? 예. 변모 씨. 아, 변모 씨. 예. 변모 씨 하니까 무슨 제인 같잖아요. 네. 변모 씨가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때 한번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하고 또 보내주신다면 제가 썬블럭하고 함께 더불어서 제 친필 사인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개인적으로 뭐 걸지 마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노린 사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아니, 이분한테만. 익명 변 씨한테만. 아, 근데 아이들을 다 익명 변으로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 예. 네. 자, 이분은 어떤 집행유예로. 네. 예. 이분은 어쨌든 어느 정도 본인이 그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사적 응징을 당했기 때문에 네네. 집행유예를 선언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의사복을 쓰네요. 네. 요즘은 근데 법관님들 한 번 치시던데.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그냥. 근데 한 번 치면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좀 위험 있게 쳐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얍실하게 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돈가스 두들기는 것 같아요. 아. 자, 배고프세요? 예? 배고프세요? 아니, 너무 배불러요, 지금. 아, 예. WS501 You Are Man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오늘 김풍이랑 라면 꼰대를 찍고 거기서 잔뜩 먹고 이게 와서 이 파티 하면서 케이터링도 먹고 그리고 또 CP님께서 카드를 주셔서 나가서 스시 먹고 스시? 네. 그렇구나. 대부분 여기 뭐 출연자 오면은 뭐 마시려고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 제작진은 커피 마시고 있고 저는 그냥 물 한 잔 여기가 약간 그런 분이야. 나도 늦게 오면 커피가 없어. 물로. 원래 대부분 뭐 드실래요? 뭐 물어보는데 제작진은 커피 마시고 있고 저는 그냥 깡 생수로 그냥 네. 건강해지겠어? 베트남 물 맛집이야. 물 맛집이네. 어디 여기 목동 뒷산에서 떠온 거예요? 약수터에서? 여기 정수. 아, 정수. 민정수?
한번 던져봤어요 저도. 아, 뭘 그 째려봐. 어디까지 받아주는 거지? 응? 뭘 그 째려봐. 지금 노래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도 청취되고 있습니다. 아, 라디오는 직접 이렇게 노래, 아 생방 때만 직접 듣나? 아니 뭐 그런 거 보면 저도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이 보이는 라디오도 보니까 노래 나올 때 막 춤도 따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따라오고. 그건 이수경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고. 이수경? 이수경 선생님. 영어 선생님 많이? 아니 아니 아니. 아침에 프로그램 제목이 뭘로 바꿨지? 지금은 러브. 러브 FM. 아.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회 코너로 돌아온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해주는 방구석 대법관 유법관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링고님 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하나요? 그럼요. 아 네. 뭐예요 본인은? 예? 저는 판결.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번갈아가면서 할까요? 네. 아니 목소리가 워낙 딕션이 좋으시니까 네, 저도 보면서 좀 배우려고 어떻게 읽으시는지. 네. 예. 날먹선언이라고 하신 분이고. 네? 날먹선언. 예. 날먹? 네, 아니 뭐 출연료가 날먹해도 돼요 여러분. 예. 자 링고님 카페에서 과외하는데 학생이 선생님 연애 못해봤을 것 같아요 하길래 아니라고 우겼어요. 원래 수업 끝나면 제 차로 학생 집까지 데려다주는데 그날은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 너 알아서 가라고 하고 지하철 타라고 먼저 보냈어요. 이건 먼저 비수 꽂은 학생 잘못 아닌가요? 그래도 어른인 제가 잘못했나요? 아 일단은 뭐 예. 학생께서 뭐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선빵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예 네.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먼저 예. 예. 공격을 하셨네요. 예, 예. 선생이 연애 못했을 것 같다고. 네 선제 타격. 네 선제 타격 하신 것 같고 아무리 선생님이 또 연애 못 해봤을 것 같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학생으로서 예. 근데 차까지 차로 항상 데려다 주셨네요. 그렇죠. 네. VIP 고객인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VIP 고객이요? 예. 그러니까 카페에서 과외하고 학생을 자차로 학생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 보니까 예, 과외비 단가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뭐라고 못 하고 네. 예. 거기서 뺨 맞고 저희한테 지금 하소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를 못 해봤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연애 많이 하신 분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르니까 연애 못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럼 제가 예 배디 연애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아니다. 아니다. 잘못 봤다.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라. 그렇게 세상 살 수 없다. 그렇게 세상 살 수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너무 긁힌 것 같나? 그리고 여기서는 차로 집까지 안 데려다주는데 배디는 그럼 제작진한테 말하는 건가요? 예? 다음 주부터 유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많이 화난 것처럼 얘기했네요, 제가. 예. 예. 이 정도면 약간 좀 구속보다는 약간 괘씸죄에 허용되지 않습니까? 괘씸하다. 아, 괘씸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굉장히 또 카페에서 과외까지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좀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선생이라면 좀 뭔가 넓은 마음으로 또 이 학생을 좀 품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이날은 근데 약속이 없는데 약속이 있다고 한 거죠. 그렇죠. 정말 추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너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삐친 티가 확실히 나요. 학생도 느낄 거예요. 와, 저 선생 완전 긁혔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이 진짜로 연애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애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예. 뭐네 연애 못 해봤을 것 같아 하면 그냥 쿨하게 넘겼을 텐데 그렇죠. 진짜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뜨끔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진짜. 그래서 뭔가 이 학생한테 저 화를 내시지 않았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여기 있어요 또.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거는 못 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팩트로 지금 얻어맞으신 거죠. 그리고 학생이 그럼 정확히 봤네요. 관상을. 그렇죠. 사실 틀린 말한 게 아니어서 네. 이건 법정으로 가면 선생님이 집니다. 예.
아, 집니까? 예. 어. 이런 걸로 이제 뭐 지금 복수를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깜지를 쓰라고 한다든가, 예, 뭐 부모님한테 뭐 잃는다거나, 사실 적시로 지금 맞으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링고 선생님이 좀 불리하다. 아, 불리하다. 예. 어. 불리하니까 그냥 속으로 사귀시고, 어. 예. 합의를,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겠죠. 원만하게 가시는 게. 왜 그러냐면 학생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본인의 일자리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생이 갑이에요. 어, 그럼요. 예. 여기서 선생님이 바꾼다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연애 못 해본 거, 어? 네가 뭘 한다 그래? 오늘도 과외 그만해. 누구 손해요? 선생님 손해죠. 어, 예. 그럼 어떻게 만약에 학생한테 다 가야 될까요? 예? 나 진짜 연애 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끝까지 우겨야죠. 아, 끝까지? 예, 끝까지 우겨야 되고. 어... 예. 배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 사연은 어, 어떻게 또... 학생 앞에서 우는 건 어때요? 네? 선생님이. 뭐라고요? 학생 앞에서 우는 거죠, 한번. 어, 어떻게 우는 거죠? 너 어떻게 날 그렇게 어? 정확히 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어.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대성통곡을 한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한가요? 어, 네. 그래요.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너 혹시 그러면 혹시 누나 있니? 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누나 있어 없어? 누나 있어. 그러면 언니죠 언니. 언니. 어. 아 지금 여학생으로 한 거예요? 네? 여학생으로 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요. 네. 예. 그럼 언니 있니? 네. 그럼 언니 어 나랑 연결해 줄 수 있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럼 뭐? 아 그래도 잘리겠네. 어. 어. 어머님 혼자 계신? 아 이건 아니에요. 구속시켜. 구속시켜. 아니,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자, 링고님은 어, 속으로 삭히시길 바라고요. 네. 예. 자, 그러면 4313님 거 소개해 주시죠. 4313. 네, 신입사원입니다. 처음 회식을 했는데요. 제가 술은 아주 조금만 먹고 안주를 혼자 네 접시에서 다섯 접시 먹었더니 과장님이 절 꼭 집어서 다음부터는 안주량을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요즘 소주값도 비싼데 술 대신 안주 먹는 게 뭐 어때서 이거 혼자 안주 파이 푸드 파이트한 제 잘못인가요? 저만 구박한 과장님이 잘못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주를 혼자 네다섯 접시를 먹었다? 요건 조금 많이 먹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술도 안 먹는데 그 회식 자리를 지킨 거기 때문에 이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를 이제 먹었는데 간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치킨 같은 거 먹고 했는데 이제 술을 꼭 못 먹고 안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술 먹을 동안 그 친구는 안주를 여러 번 더 많이 먹었던. 그래서 약간 좀 안주를 너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허. 어, 네. 어, 이분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이에요? 예. 어. 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안주를. 안주바를 세운다? 아. 예. 그럼 제목이 안주바인가요? 아니 왜냐면 네. 다른 분들이 먹어야 될 양을 제가 보기엔 침범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형사 사건이에요. 어. 네. 근데 먹는 것 같고 좀 이러면 너무 좀 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식이라는 게 네. 이 과장님이 사주시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법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 알지만 어느 정도 나눠 먹는다. 요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유한한 자원들 중에서 혼자 네다섯 접시를 먹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마디 할 만하다. 예. 근데 사실 회식을 참석을 안 해도 혼나잖아요. 약간 좀 그렇죠. 이게 미운 털이 박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까지 안주를 먹는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온 것 자체가. 네, 만약에 안 나왔었으면 과장님이 또 다음 날 더 구박하지 않았을까요? 어, 회식에 참석 안 했다고. 그렇죠. 네, 예. 제가 보기엔 그래도 나와서 안주만 드신 게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 네. 예. 그래도 현행범이다. 현행범. 예. 어. 좀 살아야죠. 네.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싫어? 안주 네 접시 다시 먹었다고. 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구속시킵니까? 네. 아,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뭐... 훈방 조치예요? 아니요. 앞으로는 두세 접시만 먹으세요. 두세 접시만? 네. 어... 네다섯 접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뭔가 더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저기 너 앞에 놀랄까 봐 생각했는데. 어, 그래요? 네. 아, 기준이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요. 네. 아니, 어, 거기서는 어차피 구속되면 밥은 나오니까. 아, 예. 뭐 저희가 실제로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이보람님 거. 네. 오랜만에 나간 초딩 동창 모임에서 전남친을 봤어요. 전남친이 취했는지 갑자기 20년 전 저희 연애사 얘기를 하더니 분명 자기가 먼저 고백했으면서 제가 고백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다들 안 믿어주는 분위기길래 내가 너 찾잖아 라고 저도 거짓말 쳤습니다. 전남친과 저, 이 거짓말 배틀에서 둘 중 누가 이긴 건가요? 이런 경우들 좀 종종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20년 전 연애사면은 이분 50대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그쵸. 40대 아니면 50대. 초딩이니까. 예, 예. 첫사랑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 이 남친분이 이 전 여친을 좀 못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좀 끄집어내면서 뭔가의 그때의 추억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사실 전 남친과 전 여친이 만나면 만나도 잘 아는 척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못 본 척 하죠. 아, 못 본 척 하는데. 유령 취급.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이분이 취했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취하고 전 여친에게 집에 찾아가고 전화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그때 좀 추억에 사로잡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20년 전 연애사 얘기를 꺼냈다. 그럼 그동안 어느 정도 잊지 못했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20년 전이면 둘 다 기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둘 다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둘 다 미혼이니까 이런 장난을 쳤겠죠. 미혼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결혼했어도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편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거는 누가 지금 플러팅하는 느낌이 있나요, 혹시? 플러팅이요? 네, 여기서. 남자 쪽이. 남자 쪽인 것 같아요. 남자 쪽이 네. 아직 조금 미련이 남은 것 같다? 네네네. 그럼 초딩 동창 모임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사귄 건가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아. 그럼 20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아니, 초딩 동창. 이라고 했으니까 초딩 때 사겠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만 하겠어요. 전 대학생 된 다음에.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바람이. 무슨 늦바람이요? 무슨 늦바람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늦바람이요? 아니, 네? 아니 그래서 원래 일찍 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 안 논다고 크면은. 어릴 놀지 않아요. 어릴 때 안 논 사람들이 늦바람 부는데 그래서 오늘 요래 요즘 연애를 아니요. 저는 놀지 않아요. 저는 집돌이입니다. 뚱자날 유일해관이라고. 전 집돌이에요. 저 망치 흉기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보람님 이 여자분은 뭐 여텐러니까 네. 여자분은 훈방 좋지. 아 훈방 뭐 보상 드릴까요? 보상이요? 예. 왜요? 그냥. 저 여텐러가 부족하니까. 여텐러가 부족하니까. 좋죠. 예. 훈방 조치를 해야. 세금 감면. 배텐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진 건 맞다. 진 건 맞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너 찾잖아 이랬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이상하게 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할 뻔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할 뻔했어 저도. 나도 모르게 아니, 지금. 손목 스냅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였네. 예. 그러니까. 네. 대닥 땅.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자를 잘 타시네요. 그럼요.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위험이 없는 망치 소리라고. 네. 목탁 같다고. 네, 가만히 계세요. 예. 방송 망치지 마시고. 네. 네. 김혜영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김혜영님 사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끓인 라면 한 입만 달라고 했는데요.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한 입도 안 주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라면이었는데 빈정상에서 치킨에 피자에 핫도그에 친구 최애 음식을 배달 잔뜩 시키고 찌질하게 같이 먹자는 친구 말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라면 먹으려다가 돈 10만 원 쓴 제가 진 건가요? 아무것도 못 얻어먹은 친구가 진 건가요? 네. 첨예한 갈등 사안이죠.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한 입만. 네. 그것도 라면 한 입만이 가장 이제 사람을 열받게 하거든요. 사실 뭐 저한테 욕하시는 분보다
라면 한 입 달라는 분이 더 싫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라면 사실 하나 먹으면 되게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입 달라고 하면 굉장히 또 없어 보여요. 라면이 부족해 보이는데. 예. 사실 이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라면 끓일 때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라면 끓일 건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밀폐니까 네. 소리 냄새가 좀 생각보다 크게 나거든요. 냄새도 크게 나지만 한 입 달라고 할까 봐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려면 두 개. 근데 꼭 안 먹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결국 라면 보고 한 입만 달라고 하는데 저는 라면 먹으려다가 돈 10만 원 쓴 이분이 좀 지지 않았나. 어. 네. 네. 일단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재인데 네. 거기다가 빈정상에서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 피자, 핫도그 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다음에 같이 먹자고 하는데 이걸 거절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네. 예. 사실 이 돈으로 가서 라면 하나 사온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돈이면 라면 한 박스를 사왔을 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라면은 타이밍 싸움이긴 한데 네. 딱 그 타이밍 넘기면 또 먹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치킨에 피자에 핫도그다. 이건 약간 몸 안에 있던 괴물을 깨웠다. 네. 예. 근데 김혜영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성분 같은데 여성 베테너한테 저희가 이분의 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네. 친구가 친구도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건 예. 모르죠 뭐. 왜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요? 그건 각자 이건 지금 집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 집에서. 예. 네. 라면을 네, 집에서 먹었겠죠. 친구분 손을 들어드립니다. 친구분. 예, 친구분이 베테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룸메라고 보고. 예.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얻어 먹은 친구가 진 거예요? 아니 이분이 진 거죠. 아 이분이 김혜영님. 돈 10만 원 쓴 이분이. 예. 그렇군요. 뭔가 더 멋있게 한 입 안 주고 이분이 치킨이랑 피자 핫도그 시키면서 뭔가 같이 먹었더라면 이 친구분이 라면 한 입 안 준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더 느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더 큰 그릇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죠. 전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네. 네. 라면 먹고 갈래 상황은 절대 아니겠죠? 네? 남자 여자가 라면 먹고 갈래 했는데 네. 진짜 라면을 먹으면서 뭐 한 입만 뭐 이런 옥신각신 상황은 아니겠죠? 아 그런 상황. 예. 오, 저보고 이상하게 가진다고서 보니 아니 그거는 연인끼리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아 그래서 라면을 빨리 먹어서 치킨 피자 핫도그까지 시킨 거예요? 그쵸? 더 늦게 가려고? 예. 아 이상. 아 네. 예. 음란마귀 보소라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예. 자 그러면 김혜영님 구속. 네? 구속. 구속시켜. 구속시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구본철님 네. 회사 동기랑 저녁밥 사기 내기를 했는데 제가 져서 회를 사게 됐어요. 동기가 졌다고 치사하게 싼 거 사지 말고 비싼 거를 사라고 직접 메뉴를 골랐어요. 다음날 동기는 급성 장염에 걸려서 회사에 못 온 것도 모자라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같은 음식 먹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기 져서 회 사고 지갑 털린 제가 진 건가요? 아니면 회 먹고 장염 걸린 동기가 진 건가요? 이거는 좀 회 먹고 장염 걸린 동기가 지지 않았나. 아, 왜요? 네. 뭐, 이분은 결국 내기에선 졌지만 본인이 또 비싼 돈을 쓰면서까지 친구에게 좋은 회를 사줬는데 이거를 그럼 회를 누가 사라고 한 거죠, 지금? 동기가 싼 거 사지 말라고 비싼 거 사라고 해서 직접 메뉴 골랐다. 그렇죠. 동기가 사라고 예. 한 거네요. 예. 비싼 거 얻어 먹으려고 했다가 장염이 걸린 거니까 뭔가 친구분보다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보다는 친구분이 동기가 좀 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구본철님이 그 어쨌든 지갑을 털린 건 일단 패한 게 확실해 보이고 네. 예. 그다음에 근데 상대가 입원을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승리감을 갖는다? 이겼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거부터가 약간 인성부터가 예 위장은 잘생겼으나 네. 인성이 못생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소화력은 뭐 우수할지 모르나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눕기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구본철님 구속이 맞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 의견이 좀 다르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둘 다 구속시키죠. 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안에서 내기해라. 안에서 뭐 네. 내기를 하던가 같이 또 같이 있으면서 뭔가 또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조금 더 친해지길 바라는 동반입대 같은 거죠. 동반입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최PT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회의 때 멍 때리면서 팀장님 캐리커처 그리다가 딱 들켰는데 이마 좀 벗겨지게 그려뒀더니 언짢으셨는지 저한테 하루 종일 잔물을 주셨습니다. 막내 대신 커피까지 사오라길래 팀장님 커피에만 샷 하나 빼달라고 했어요. 캐리커처로 삐진 팀장님이 쪼잔한가요? 커피로 복수하는 제가 쪼잔한가요? 네. 캐리커처를 엄청 이상하게 그렸나 보네요. 그죠? 일단 삐친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장님이 약간 좀 탈모 현상이. 뭐 보지도 않고 탈모라고. 아니, 이마가 좀 벗겨지게 그렸다고. 예. 예. 아니, 근데 뭐. 저도 아닌... 탈모인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아, 그래요? 네. 굳이 이마가 좀 벗겨진 팀장님을 이마를 벗겨. 아, 근데 캐리커처는 좀 현실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좀. 그냥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똑같이 그린 거잖아요. 캐리커처는. 음흠. 그러는데 좀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팀장님보다는 이 최PT님. 일단 그 탈모 부분을 강조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너무나도 팀장님 입장에서는 컴플렉스가 될 수 있거든요. 팬들이 네. 유희관 선수의 캐리커처를 네네. 그려서 선물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 머리 부분은 좀 미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항상 제 캐리커처에는 두산 펴서 모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 전 유니폼 입고 던지는 캐릭터처만 많이 그려주셨기 때문에. 어, 진짜 선수 보호를 해주셨네요, 팬들이. 네? 선수 보호를 해주셨어요. 아, 선수 보호예요? 그쵸. 팬들의 배려. 네네. 오. 그렇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은 한 번도 캐릭터처로 온 적이 없다? 네네.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은 거의 뭐, 제가 머리가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떤 작가님이 그린 그 웹툰이 네.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뭔지 아세요? 빵빵이? 꼭지야 빵빵아 그거 말하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예. 구속시키고 싶네요. 오늘. 구속시키고 싶어요. 어? 오늘? 빈볼라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구속시키고 제가 유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 네. 아, 노래하시래요. 네. 아, 저 빵인데 친하니까. 아, 예. 오늘 말라잖아요. 네. 전 말로는 순간 바로 하대예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포크볼이에요. 네, 예. 너무 내리치네. 아, 네. 110kg짜리 빈볼 맞을 뻔했네. 110kg도 맞으면 아픕니다. 아, 엄청 아프죠. 예.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럼 누가 쪼잔한 건가요? 저는 최PT님이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캐리커처 그린 것부터가 버릇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회의 때 멍 때리면서 그렸다는 건 팀장님이 주도하는 회의 중에 집중을 안 한 거죠. 회의에도 집중을 안 했고 회의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은 회의를 주도하는 팀장님 같은 분들은 다 바로 알거든요. 모를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바로 알아요. 눈빛이 약간 동태눈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쟤는 뭔가 집중 안 하는데 그러면 뭘 하고 있지? 끼적끼적 되는데 슬쩍 보입니다. 그런데 저거 혹시 나? 열받는 거죠. 예. 팀장님 입장에서는 회의도 열심히 안 들었는데 가보니까 이마가 벗겨진 채 나의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모습에 예. 화가 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회사 생활할 때 팀장님한테 찍혀서 막내 대신 또 커피까지 사오라고 했는데 또 어찌됐건 팀장님은 샷이 안 들어갔지만 커피를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PT님이 저는 조금 더 그렇죠. 예. 복수 자체도 굉장히 좀 안 와닿게 복수를 하셨고 네. 최PT님 일단 구속 예 구속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끝났어요. 그럼 다 하나 다 시간이 없어. 왜 뭔가 갈 곳 잃은 이따위로 끝낸다고? 아니 아쉬워. 하나 더 있으니까. 날로 먹는 라디오라고. 이래서 출연인 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잠깐만. 끝곡 모니터 써드릴게요. 다 없네. 이거 마무리?
배성재 텐 오늘은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법관 유희판님과 함께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다음 주도 배법관 코너를 할 거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예. 사연들이 더 재밌어진 것 같고 예예. 풍성해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제 이 판결을 내리는데 예. 더 신중해지고 더 재밌어진 것 같고 오늘 하나도 안 신중했던 것 같아요. 누가 누가요? 어지간하면 구속시켰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되게 신중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사연들이 올지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을 합니다. 그렇죠. 피드백 네. 좀 해주시고 네. 재심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예. 자 새로운 유희 판사님과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끝곡은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쉽지. 한 번에 와서 두 개 하는 건데. 쉽잖아. 꺼진 거야 이제? 아니 켜져 있어. 아직 이거는 켜져 있어. 욕하면 안 돼. 덥다 여기. 그치. 여기 여름이 두려워. 왜요? 에어컨 안 돼요? 여름에 오히려 더 시원하네. 아니야. 더워. 출연자들은 더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너 납치된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너 납치된 거야? 네, 그냥 납치 손으로 한 건데. 손석구 아니야? 맞아. 네, 맞아요. 범죄도 시도 안 봤어? 근데 손선구라고 되는데. 아 그래요? 오타가 많아. 손선구. 아니 그거는 또 지문 아니 가로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나 먼저. 물 좀 주세요. 방송을 하는데 물 내리네. 아까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었잖아. 라운지에서. 2, 1 숙보 국민들의 최애 스포츠 동호회는 여자들은 배드민턴. 그렇다면 남자들의 최애 스포츠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비비지의 매니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국민들의 최애 스포츠 동호회는 여자들은 배드민턴, 그렇다면 남자들의 최애 스포츠는? 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야외 운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하려고 헬스를 시작했는데 진짜 인기 종목은 따로 있더라고요. 국민생활체육조사 자료를 보면 스포츠 동호회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인기 종목으로는 여성들은 배드민턴, 남자들은 축구였습니다. 역시 남성들의 국민 스포츠는 축구죠. 근데 이제 원래 방구석 축구 전문가들이 직접 운동장을 뛰면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치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다져가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덥다고 또 날씨 좋으면 기분 좋고 또 뭐 이런 핑계 대면서 빠지지 마시고 네, 일단 시작하는 운동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야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쫙 던지고 치고 그거 뛰다 보면은 그거만큼도 재밌는 게 없었는데 축구는 몸싸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2회로 함께하는 게스트 승부를 내다가 쿨하게 아름다운 구속도 시키는 유법관 유희판 씨와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코너를 하겠습니다. 과연 찌질한 베텐러들의 사연에 냉철한 판단을 해줄 수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이 카카오 TV와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희관 씨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생중계 채팅을 통해 참견해주세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누가 더 문제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형, 누나, 동생, 동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분입니다. 야구계를 넘어 배우, 가수, 개그맨 그리고 축구계 캐스터인 저까지 안 친한 사람 빼고 다 친한 마당발 게스트, 성격 좋은 남자,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판사 유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맥이 네. 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마당발 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은퇴식 때 유재석, 마동석, 송가인, 케이윌, 딘딘, 김성주, 조세호 이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아, 뭐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예. 제 은퇴식 영상에 네, 축하 은퇴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네네. 아. 예, 이분들이 다 오면 뭐 연예 대상에서. 그러네요. 예. 다 모였다는 줄 알고. 네네. 와, 전광판에 그럼 이분들이 네. 등장한 거군요. 네. 예.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저한테는 왜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누가요? 은퇴하실 때. 아, 그 정도까지 A급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아, 밀렸네. 네네. 그래요. 네. 뭔가 그 유희관의 급에 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예. 한국의 매덕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송가인 씨와 어떤 인연이에요? 가인이하고는 이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네, 그래요? 대학교 친구고, 저는 이제 야구부였고, 예. 가인이는 이제 국악대, 국악대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 야구부 친구하고, 예. 그 국악대 친구하고 사귀었습니다. 네. 사겨가지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사귀었는데, 그 뭐, 사귀면 이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놀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나갔고, 그때 대학교 때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둘 다 뭐 너무 잘 돼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나와줬었고, 가인이가. 몇 살 차이에요? 동갑이라니까요. 친구인데 어떻게, 뭘 몇 살 차이에요? 저 딸뻘인 줄 알았어요. 누구랑요? 유희관 씨랑. 송가희 씨랑요? 예, 예. 송가인 씨의 팬들을 많이 의식하신 지금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오, 그래요. 네네네. 동갑이라고요? 네,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예요. 그렇군요. 네. 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송가인 씨 혹시 억울하면 나와서 해명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유희관 씨 인맥 역시 대단하니까. 네. 베테랑에 또 같이 나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뭐,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 아, 근데 그 출연료로는. 예. 네. 동갑이란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가인이 출연료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이게 사실 어렵죠. 네네네. 아니, 뭐, 그래도 친구가 말하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라이브 없이. 네? 라이브 없이. 라이브 없이요? 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예. 노래를 요청드리는 것보다 네네. 그냥 송가인 씨 사람과의 토크 이런 거 유희관 씨와 이제 뭐 동갑 이런 거니까요. 네네. 띠동갑 아니죠? 네? 띠동갑 아니죠? 적당히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새로운 인맥 요즘 있습니까? 요즘 제가 친해진 분은 이제 배우 이준 형님. 오. 네. 황야에도 나오시고 예. 살인자 이응난감에도 또 나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너무나 도왔던 또 이준형님이 예. 최강야구를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또 제가 혜정이 누나랑 친해가지고 아 골대녀 이혜정 씨가 그 아내시죠? 네, 그래가지고 예. 집에도 가서 이렇게 놀고 자주 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걸스데이의 또 미나랑
어, 요즘 또 친해져가지고. 예, 예. 예, 또 체강력으로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 예, 제가 또 야구장에 또 초대도 하고 하면서. 어, 이 정도 인맥이면 사실. 네. 당분간 제가 한두 달 정도 쉬고 유희관 씨가 DJ를 하면. 네네. 인맥으로 쭉 돌아가지고 새로운 유입층을 들, 어,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앞에 있는 제작진도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국제대회 뭐 축구 없나요? 어, 올림픽이 있죠. 아, 올림픽. 예. 예. 올림픽 때 좀 어, 시간 좀 비워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멀리 못 나가겠습니다. 예. 네. 멀리 못 나간다니요. 인맥 빨아먹으려고 섭외했느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제작진이. 네. 예. 어쩐지. 오호. 네. 거의 종편 수준의 인맥이라고 하신 분. 아, 종편 수준에. 예. 자, 어, 마동석 씨와의 친분으로 만약에 범죄도시 5 악역 중 한 명으로 섭외가 온다. 나가야죠. 악역 배우 한다. 어, 너무 네, 저도 나가고 싶고 범죄도 씨 너무 팬이고. 예. 안 그래도 오늘 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오. 어, 네, 이제 범죄도 씨 4. 예. 네, 시사회 초대하신다고. 아. 네, 와가지고 그 이 범죄도 씨 이 4를 만드신 감독님하고도 친해졌습니다. 네, 허명인 감독님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아이는 그 네. 얘기만 들어도 멀미가 나거든요. 어, 어 왜요? 어떻게 그렇게 인싸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친해지는 겁니까? 아, 사실 뭐. 워낙 또 제가 예. 예, 또 친근감이 있고 다가가고 제가 야구 선수잖아요. 예. 제가 아무리 유명한 야구 선수를 봐도 감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본인들도 또 최고의 배우들이고 배우들보다 감흠이 없는데 다른 직업의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더 신기하고 놀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저를 많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야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친해지고 뭐 술 먹다가 친해지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야구 선수를 봐도 감흠이 없어요? 유희관 씨는? 저는 뭐 저도 나름 또 101승을 한 투수기 때문에 자부심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야구 선수가 와도 감흥이 없었어요. 오타니를 봤다. 아, 이번에 제가 서울 시리즈 가서 보고 왔거든요. 예, 예. 어, 멋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감흥이 있고. 아? 그 정도는 감흥이 아, 있고. 오타니 선수. 예. 네, 아, 오타니는 뭐 거의 네.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기 때문에. 정말 만화 같은 캐릭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봤던 그 야구 만화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 네. 그거를 현실로 하고 있으니까. 아, 예. 뭐 최고입니다, 오타니 선수. 그렇습니다. 배팅에서 한번 서비 한번 어? 유희관 인맥으로 오타니 섭이 되는 거예요? 오타니요? 예. 아, 스미마세. 아, 거기까지 안 됐다. 아, 예, 예. 야, 아, 이거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 예. 1호 통역 되네. 에? 1호 통역 되네. 아, 니온고 스코시. 아, 아 진짜? 어. 예, 하이. 섭외만 되면 일단 통역이에요. 누가요? 유희관 씨가. 아, 하이. 새꼬시라 그래가지고요. 아,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자꾸 먹는 거 얘기하시는데. 예. 자, 어, 베텐의 새로운 고정으로 합류하면서 네. 베텐 멤버들과 이제 새로운 인맥도 생길 텐데 회식 자리가 빨리 생겨서 정용국 씨, 김지영 씨, 지혜은 씨, 이종범 씨, 유지혜 씨, 정예인 씨, 일주어터 씨, 이섭 씨, 넉사 씨 씨를 괜히 다 붙여가지고 네. 다 씨가 들어갔네. 네. 자, 이분들 좀 아는 분 있나요? 친한 분? 이종범은 작가입니다. 아, 어, 저도 예. 예, 이름만 보고 예. 지금 어,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이종호 선수 아버지 아니에요. 어, 예. 예. 일단은 넉살 씨는 제가 베텐에 처음 나왔을 때 이 마피아 게임을 했어가지고 그쵸. 어느 정도 또 친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친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인싸력이 엄청난 유희관 씨인데도 네네.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신다. 저도 이제 베텐에 새롭게 또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빨리 친해져서 어 좀 저의 인맥으로 네, 삼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도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요? 베테랑이 있어봤자 인맥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거든요. 어, 네. 그렇습니까? 네. 자, 느낌으로 네. 잘 모르지만 네. 가장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어, 느낌으로요? 예. 어, 가장 앞에 이름이 있네요. 정용국. 네. 느낌입니다, 느낌. 예.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본 게 없기 때문에. 귀신 같네. 왜요? 예? 네. 어, 역시 수싸움에 능해요, 그죠? 어, 정용국 씨는 예. 어떻게 고정이 된 거죠? 관통했어요. 예? 어떻게, 뭐, 정용국 씨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인맥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인데, 네네네. 이 베텐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새벽에 네. 하던 라디오, 어. 그 라디오 시간까지 어, 소급 적용이 돼서 제가 보이스 오브 SBS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네. 거기부터 나오던 인맥이에요. 어, 저도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차사에도 나오실 때부터. 아, 예, 풍, 네. 예. 어. 뚜뚜뚜뚜뚜뚜 이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네. 내적 친밀감이 장난 아닌 건데. 아 근데 친해지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저요? 네. 뭐 김지영 씨? 김지영 씨랑 지혜은 씨? 지혜 신인 멤버들이랑 네. 유지혜 씨? 정혜인 씨? 1초 어떠 씨? 여자만 골랐네요. 네? 여자 다섯 명이면 여자였어요? 그냥 이름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남자들 다 예선 탈락하고. 네네. 예. 그러면 이 다섯 명 중에 제일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갑자기 뭐 이상형 월드컵인 거구나. 아니 본인이 자처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월드컵을 왜 가서 해설을 해야지 여기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 네? 가장 친해지고 싶은 분이요? 네. 저는 지혜은 씨. 지혜은 씨. 오, 지혜은 씨랑은 인맥이 아예 없나요? 네네. 어. 근데 뭐 SNL에도 나오시고. 그쵸. 그 유튜버도 이혜영 씨랑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이미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약간 좀 밝은 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지혜은 씨도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네네. 회식 장소에서 보면 되죠. 빨리 빨리. 알았어. 예. SNL에 또 갈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저요? 예. 어. MG 오피스, 막 이런 데서 부장님 역할 할 수 있나요? 아, 뭐, 거기 또 제 친한 친구가 또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야, 또? 혁수. 권혁수. 어. 아, 권혁수 배텐 원래 고정 멤버였어요. 아, 혁수요? 예. 오. 예. 초창기, 1기 멤버였어요. 얼마 전에 또 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혁수랑 그래요? 저랑 또 동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혁수한테 한번 또 물어봐야겠다. 다음에 혁수랑 같이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권혁수 씨는 저희 그냥 가족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혁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너무 초창기에 나갔어요. 네네네. 예. 자, 황문국님. 프로야구 시즌인데, 저는 야구를 즐기지 않는 남자인데, 프로야구 재밌게 보고 즐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야구 보면 여친 생길까요? 일단 야구 자체가 굉장히 좀 처음 봤을 때는 룰이 많기 때문에 보시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야구장을 가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직관을 해요? 네, 뭐 TV로 보는 것보다는 그 야구장에 가셔서 그 열기라든지 또 치킨에 맥주를 뭐 치맥을 먹으면서 그 응원가를 같이 따라 불렀을 때 그 야구장에 또 묘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야구 보면 여친 생길까요? 이거는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여친이 생기면 너무 좋죠. 같은 취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자친구를 만드실 때 야구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뭔가 더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야구장 추태남으로 뉴스 나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정말 야구장 그 뭐랄까요 해설자들은 어느 통로로 가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야구는 중계를 하지 않고 팬의 입장으로 야구장을 많이 가면 네. 딱 그 경기장 좌석 있는 그 통로 지나서 딱 경기장의 시야를 확 넓히면서 드러날 때 네. 그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래요. 축구장은 이제 제가 중계를 하러 많이 가니까 뭔가 네. 일터 같은 느낌을 이제 좀 갖고 있는데 야구장은 아직도 이제 팬으로서 이제 갈 때 딱 그 시야가 열릴 때 네. 출입구 통로를 지나서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뭐요? 저기 토트넘 경기 보는 거,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는 거, 직접 가서. 오. 제가 축구를 또 골대녀도 좋아하고, 뭐, K리그, 프리미어리그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축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오. 일단 K리그 경기장 한번 오시고. 다음에 예. 해설하실 때. 예. 한번 초대해 주세요.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저 축구장 너무 가고 싶어요. 출연도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어디에요? 네? 그냥. 프리뷰쇼 뭐 이런데. 뭐 출연료만 맞으면. 여기보단 많이 주겠죠? 여기요? 예. 네. 여기는 뭐 모든 방송국의 최저라고 보시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나갈 수 있겠네요. 여기도 나왔으니까. 자, 그래요. 예. 자, 7888님. 유희관님은 거란족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머리 안 세우고 모자 쓰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나요? 사실 머리 하는데 한 뭐 20, 30분이면 됩니다. 굉장히 좀 빨리 끝나는 스타일이고요. 모자를 써도 많이 요즘 또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야구할 때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아보는데 요즘 방송을 하고 또 뭐 해설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요즘 뭐 어디 가서나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뭐 사인, 사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게 야구 선수들이 가장 불리한 게 모자 써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본다는 거고 의외로 모자 쓰면 더 알아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워낙 튀기 때문에 예. 제 머리는 지금 뭐 멀리서 100m에서 봐도 유희관이라고. 그렇죠. 유희관은 사실 뒤태만 봐도 알죠. 네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용감한 거란종님. 벚꽃 시즌인데 벚꽃 구경 유희관님도 가시나요?
사실 뭐 여자친구가 있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벚꽃 구경 뭐 딱히 벚꽃 구경 가세요? 아니요. 안 가세요? 전 벚꽃 구경을 원래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예. 그럼 같이 가시죠. 유희관과 벚꽃 구경?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저희 라방을 하는 거예요. 라방을 배텐. 아 거기서? 네. 무슨 도원결의도 아니고 남자들이. 어때요? 같이 회오리 감자 먹으면서. 와 너무 싫은데. 어, 제가 예. 사진 찍어드릴게요. 가서 뭐해요 그러면? 네? 라방하면서. 라방하면서? 예. 배텐.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려고 그러죠. 배텐 너랑 같이 소통하는 거죠. 왜요? 알겠습니다. 네. 벚꽃 구경 안 가세요? 생각해 볼게요. 아 저랑 말고. 누구랑요? 지금 여자친구랑. 아, 제 여자친구 없으세요? 손 댈래? 아, 손 댈래. 아, 다음에 손 올리고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네. 그러면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지인 아니면 초면인 사람 등 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특집 게시판에 말머리 승부 달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예. 해가 뜨고 있는데 선블럭 세트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PPL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뭘요? 선블럭 세트. 그쪽 업체에서 주는 거죠. 아 업체에서? 예. 그 업체도 뭐 그냥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손 한번 올려놓을래요? 예. 아 연습 좀 하게. 아 연습. 소리 어디가 잘나나 좀 보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하마로 다음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태강야구 하고 있는데. 예. 제 밥벌이를 해. 오른손은 글러브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글러브. 괜찮아요? 네. 네. 자, 국룰님 거 이관 씨가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 라면에 계란 넣으면 노른자를 안 터뜨리고 먹는데요. 친구는 바로 터뜨리더라고요. 왜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터뜨리냐? 국물이 탁해지지 않냐고 따졌더니 겨우 계란으로 왜 이러냐고 싸우다가 더럽고 쪼잔하다면서 친구가 갑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솔직히 누가 더 쪼잔하다고 보세요? 그래도 그날 라면은 제가 다 먹었으니 나의 승 아닌가요? 네. 라면을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약간 근본파? 아니면 좀 최대한 토핑을 많이 넣는 파? 그날그날 또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스팸, 뭐 삼겹살, 그 골뱅이, 캔 골뱅이 그걸 넣어서 다 먹었는데 골뱅이를? 아 국물 빼고 골뱅이만 안 먹어보셨죠? 괜찮나요? 근데 약간 좀 해장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짬뽕라면 드시는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사실 라면으로 많이 싸우는 게 한 입만 이런 걸로 많이 싸웠고 그걸로 또 의외로 많이 또 엇갈리더라고요. 뭐요? 면부터 넣냐? 스프 먼저 넣냐? 뭐부터 넣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는데 웬만하면 스프 먼저 넣으려고 합니다. 예. 저는 약간 면부터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라면은 이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면을 넣고 물이 많다 싶으면 물을 버리고 그때 스프를 넣어야 되는데 스프를 넣고 만약에 면을 넣었다가 너무 이제 국물이 많아버리면 싱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럼 조금 더 끓이면 됩니다. 어떤 걸요? 그냥 그 상태로. 증발이 되니까. 졸여서? 예, 예. 조금 졸인다 생각이 하면 되고. 안 졸이시고 하나 더 넣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아니, 몸매 보니까 딱 알 것 같아. 자. 아, 호청초정. 예. 따이콩, 유콩. 완두콩. 역시 이거. 아,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계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따지는 편은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오랫동안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먹기 직전에 툭 터트려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풀어서 예. 노른자를 예. 먹기 직전에 툭 터트려서 면에 약간 묻혀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드세요 계란은? 좀 그렇게 먹어도 되고 완전히 익혀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풀어가지고 국물에다가 그냥 먹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밥을 말아 먹잖아요. 라면은 면을 다 먹고 밥을 말아 먹기 때문에 그 총각김치랑 밥 말아서 그 딱 찬반에 말아서 딱 먹으면 지금 여기 끝내면 안 되니까 방송 배고픈데 이제 라면 먹으러 가고 싶은데 네?
국룰 2분 구속시키겠습니다. 듣지도 않네. 제, 네? 말, 제 말을 듣지도 않네. 뭔가 제가 말했으면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 대답할 그런 필요가 없다. 먹을 줄 아네. 유희관 씨가. 네. 자, 이 먹을 줄 아는 유희관 씨 덕분에 네. 이분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회적으로 낭비다. 낭비. 구속시켜서 네. 격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인하시네. 네. 자, 그러면 악동 뮤지션 라면인 건가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물 맛있네. 2시간 동안 맹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다가 한 통 받아가도 되나 집에? 물 맛있네. 뭐 한 5리터짜리 갖고 오려고? 2통 갖고 오려고? 다음에 2만원 아니면 그냥 저 정수기 그거를 떼가는 거 아니야? 위에 거 약수터 아니야. 다음에는 꼭 뭐 아니 아니 저 커피 안 마셔요. 티를 준비하라는 거네. 녹차 같은 거 있잖아요. 녹차도 여기다 줄 것 같은데. 티백 넣어. 지금이라도 타줄 수 있어. 티백 넣어서 이봐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타줄 수 있어. 뜨끔이야 누가 뜨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값이 많이 나와. 어떻게 팔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지가 되지. 손 대라는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신년 특집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토롱이님 거 제가 소개할게요. 네. 저 포함 친구 셋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 둘이서 그새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여행이니까 저도 여행 계획 같이 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여사친이 제가 눈치가 더럽게 없다고 욕했다네요.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었으면 저한테 빠져달라고 말하면 됐잖아요. 전 억울합니다. 이거 커플 사이에 껴서 여행 간 제 잘못인가요? 여행을 빠지라고 말 못한 여사친 잘못인가요? 아하. 사실 셋이 가기로 했는데 친구 둘이 그새 사귀면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눈치 보여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둘이 알콩달콩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절대 안 가죠. 이걸 왜 가요? 예. 눈치가 아주 기본만 있어도 절대 안 가야 될 것인데, 어쨌든, 나도 같이 가기로 한 여행이니까, 이러고 명분을 본인 스스로 부여하면서, 결국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고 돌아온 건데, 그 커플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뭐, 스케줄을 조정해서 또 여행 계획을 짠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예. 빠져달라고 말하면 됐잖아요. 이거보다도 말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새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 빠지란 말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이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분은 어쨌든 여기서 눈치껏 빠지고 이런 걸 못하는 거 보니까 못쏠이신 것 같고, 그죠? 예. 아니 뭐 다 못쏠로 아까 작가님한테도 못쏠이라고 하더니 왜 다 못쏠이라고 하신 거예요? 배트만 얘기합니다. 저는. 아 배트만. 예. 확실해 보이고. 네. 못쏠은 훈방해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못쏠은 훈방해줘라. 예. 어떻게 훈방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못쏠 천국이라서 배트니. 아 그렇습니까? 방이라도 좀 따로 쓰지. 방을. 예. 항의를 받았다는 건 뭐 여행 다닐 때 따라다니는 것도 있지만 여행 다니는 건 사실 또 가서도 네. 좀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숙소까지 같이 썼다는 건 너무 이제 별로라는 얘기. 근데 왜 그러냐면 또 가면은 또 이제 방값이 또 드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비싸죠. 예. 네. 거기까지 따라갔던 것 자체가 일단 친구들하고 뭔가 추억을 만들려고 간 건데 혼자 방에서 자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의미가 없는데 처음부터 저는 안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분은 좀 오랫동안 가둬놓을까요? 이 커플을 위해서? 베테너들은 훈방을 조치를 해주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의견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베테너들의 의견을 따르시겠어요? 베테너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자나깨 훈방입니다. 아, 예. 어? 예. 네. 집행유예. 네. 자, 못쏠 촉법, 촉법 못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네, 그게 뭐죠? 이제 좀 봐주는 게 있어요. 예. 자,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희가님이 현역이셨을 때 중계 보면서 채팅을 여러 번 남긴 적이 있는데요. 엉덩이 출렁거리는 거 저게 선수냐. 배가 만삭인 친구 와이프보다 더 나았다 등등. 지금 사과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상대팀 선수를 놀리면서 봐야 즐기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처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팬과 혼자 조용히 중계 챙겨보는 팬 둘 중 누가 경기를 더 잘 즐기는 건가요? 판결 내려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두 명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요? 예, 일단 이분은 뭐 앞으로 본인 자수한 거니까 구속해야 되고. 네. 동의하시죠? 자, 구속시켜야죠. 예. 네. 그리고 이 사연을 심지어 3번 사연으로, 그죠? 네네. 반드시 소개될 수밖에 없는 순번으로. 네네. 예, 비례대표로 올렸다는 거. 네. 예. 작가의 악의성이 느껴지죠? 작가님 성이 혹시 김씨 아닌가요? 아니에요, 조씨예요. 아, 조씨예요? 예. 네. 조심해. 네. 이거는 악질적인 작가를 먼저 구속해야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굳이 이 사연을 여기 앞쪽에 배치해야 되나? 전진 배치했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리고 홀수는 유의관님이 읽는 건데 악플 읽기를 했어요, 지금. 본인에게 쓴 악플을. 예. 제 유튜브에서도 제 악플을 읽는 걸 안 했는데 베텐에서 제 악플을 읽을 줄이야. 예. 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시는 거는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조용히 중계 보는 거 네,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저는 경기를 보실 때, 사실, 뭐 선수들을 약간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 응원이랑 표현의 방식도 전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내고 경기장에 오신 분들도 그분들이 또 돈을 내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있는 거고, 너무 심한 악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런 질책성 악플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뭐 가족 공격 이런 너무 지나친 악플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네. 대인배 유입한 투수예요. 네, 배가 대인배.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럼 이분은 누가 봐도 구속인데. 네? 지금 유의관이 특사로 훈방한다? 특사. 훈방? 네, 광복절 특사로. 요. 예. 메인 작가는 구속이죠? 저분은 영영 안 봤으면 좋겠어요. 무기징역으로 그냥. 야, 정말 악의적인 사연 배치예요, 그죠? 네네. 예.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까요? 편집권 남용이죠,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2719님, 남자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실적을 잘 내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남동생한테 자랑을 했더니 밥을 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드를 주면서 알아서 많고 싸먹어.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소고기 오마카세집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카드 긁은 거 보니까 거의 60만 원을 긁었길래 알아보니 글쎄 동생이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지 거랑 여친 거 둘 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동생 보고 마음껏 사먹으라고 했지 동생 여친 거까지 사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동생한테 네 여친 거는 네가 내라. 난 너만 사주겠다라고 했더니 왕치사하다면서 못 주겠다네요. 두 법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너무 비싼데요, 근데 60만 원. 네. 아 그러면 지금 오마카세 집에 여자친구랑 간 건데 60이면 네. 1인당 30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2719 이분은 본인이 산 것처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누나가 샀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말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카드 계산을 하면서 우리 누나가 나 음식 먹으라고 사줬어. 너 것까지 샀다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자기가 뭔가 멋있게 이런 데 비싼 데 데리고 와서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60만 원도 비싸지만 이분이 조금 좀 잘못하지 않았나. 너무 비싼 걸 먹었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그 사연을 보낸 남자분 그리고 그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는 혹시 그러면 형이 준 거야? 이러면서 올타쿠나하고 먹은 거잖아요. 응? 비싼 거 먹자. 네. 예. 셋 중에 가장 좀 잘못한 사람은? 셋 중에 가장 잘못한 예. 사람이요? 동생이죠, 동생. 동생이다? 네. 왜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은 죄가 없죠. 그냥 이 남자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이 동생분이 그래도 너무 비싼 데를 가서 좀 여자친구를 사주지 않았나. 네. 제가 보기엔 형이 잘못이 좀 더 크다. 마음껏 사 먹으라고 일단 카드를 던져줬고 네. 그리고 소고기 오마카세 집을 가도 돼? 라고 동생이 지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오케이 한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일단 제지를 했어야 돼. 야, 오마카세는 좀 아니지. 어. 그런 데 가지 말고. 고기 뷔페 가라. 어. 그래, 고기 뷔페나 네. 이탈리안이나 네. 그 정도로 끊었어야지라고 아. 거기서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예. 그럼 이 형이 소고기 오마카세 집이 얼마인지 모르고 가라고 한 건가요? 비싸게 나올지 모르고? 아니 이거 누나 그 채팅창에 누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남자예요, 남자. 사연자는 2719님 남자분입니다. 아... 예. 형입니다, 형.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이 형이 대단한데 사실 이 남자 동생한테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하는 그런 형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남동생한테 뭐 자랑하고 엄청 뻐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한번 싸. 아. 뭐 많이 받았다며 뭐 이렇게 낸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배복관님? 저는 형 잘못이 좀 더 크다. 형 잘못이? 예. 어. 보통 남자 형제에선 형이 잘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생이시죠? 예? 동생. 예. 그래. 자. 본인이 동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네. 형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2799님. 네. 동생이 배부르다고 반 남겨둔 햄버거를 제가 먹어치웠습니다. 남은 거 먹을 거냐고 동생한테 물어봤을 땐 분명히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그걸 왜 오빠가 먹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못 먹겠다고 했지 누가 안 먹겠다고 했냐고요. 그럼 먹지 말라는 말을 확실히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햄버거 한 개를 남길 게 있나요? 동생이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데 햄버거 먹은 게 제 잘못인가요? 음식 남긴 동생 잘못인가요? 네. 이게 라면 사연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샌드위치류, 햄버거 같은 것들은 이제 한 입 먹을 때가 되게 좀 열받는 포인트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남겨둔 걸 먹어치운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동생분이 그냥 오빠가 먹어서 약간 좀 싫어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 의사라고 봤는데 그걸 먹었는데 추후에 그걸 네가 왜 먹어 오빠? 라고 간 거니까 네. 이거는 뭔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을 때 오빠한테 이거 먹지 마 나 저녁에 와서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햄버거를 점심 먹고 저녁에 다시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햄버거는 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빠가 먹었으면 그냥 동생 하나 시켜줬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빠니까. 네. 아까 너 햄버거 먹었잖아. 그거 그냥 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건데. 이걸 지금 햄버거 먹은 것 자체만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냥. 동생분의 억지 같습니다, 저는. 동생분이 억지긴 하지만, 네. 동생이니까 또 부릴 수 있는 억지다. 본인이 장남이었으면. 예?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예. 그래요? 저였으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생과 오빠. 누가 더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 나가면서 뭐 저녁에 먹을 거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는 그냥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으니까 오빠가 먹은 것 뿐인데 저는 동생 잘못이 크지 않나. 예. 그러면 여동생 구속시킬 겁니까? 누구요? 여동생을. 아, 여동생이. 예.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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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판정이 조금 있어요. 예. 예. 자, 바오 밥밥님. 제 친구는 집에서 프로그램 모니터 알바를 하는데요.
5시간 정도 일하고 5만 원을 받습니다. 저는 집에서 프리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10시간 꼬박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요. 둘 다 집에서 일하고 시간당 만 원씩 수당이 같아서 같은 레벨 같지만 솔직히 하루를 버리는 느낌은 5시간이나 10시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왕 하루 버릴 거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게 승자죠. 아니면 돈은 적게 받지만 오전과 저녁에 개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친구가 승자인가요? 5시간 정도에 5만 원이다. 네. 상당히 짭짤하네요. 많이 받네요. 그렇죠. 여기 어딘가요? 네? 10시간에 1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일을 보시겠습니까? 누가요? 예.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5시간 5만 원이냐? 10시간 10만 원이냐? 저는 5시간 5만 원. 네. 저도 5시간 5만 원. 네. 예. 만약에 10시간에 10만 원이면 그 5시간을 다른 데 가서 뭔가 더 많이 받는 데 가서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약간은 시간당 이게 복리 개념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시간이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줘야 맞지 않나. 예. 하루를 버리는 느낌이 5시간, 10시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라벨이라는 차원에서는 5시간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5시간 정도 5만 원이 이 최저 시급에 맞는 건가요? 최저 시급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최저 시급이 만 원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시간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거의 이제 최저 시급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자, 아직 만 원 안 넘었군요. 9,860원이 현행 최저 시급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만 원 넘지 않지만. 네, 네, 네. 10시간 일하면 회복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경기 수당이라는 게 있으셨나요? 선발 투수 나올 때?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능한 건 아니지만 더블 헤더를 뛰는데 네. 경기 수당을 그냥 곱하기 2를 준다 그러면 뭔가 부당한 느낌 들지 않나요? 저는 어차피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네. 더블 헤더도 한 경기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네? 네. 80년대 고교야구다. 네. 예. 그러면 좀 안 좋죠. 힘들죠. 그렇죠. 네. 오히려 조금 더 얹어줘야 네. 두 배로 할 때. 뭐 추가 수당이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최도원 선생님이었고. 그렇죠. 그때는 정말 프로야구에서도 연투를 너무 많이 시켰었죠. 왕종원. 왕종원. 아,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만화책입니다. 그래요? 4번 저도, 4번 타자 왕종원. 저도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야구 만화 중에 제일 최고로 꼽는 만화가 뭐예요? 저는 왕종원이랑 네. 드림. 드림? 네. 드림 못 봤는데. 그 다켓이라고 예. 나오는 그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에 예. 있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왕종원 아나운서 이름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 왕종근 선생님이시고 네. 그분 아나운서셨나?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왕종근. 예. 옛날 진품 명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H1. H2 아니야? H2보다 H1. H1. 예. 야구 그 자체의 어떤 그 느낌으로서는. H2는 너무 이제 좀 뭐랄까 그 사각관계로 이제 막 꼬고 이제 막 34원까지 가는 거 같고. 사각관계요? 그렇죠. 사각관계죠. 야구만 하는데 뭔가 거기서. 그렇죠. 안 보셨어요? 전 안 봤어요. 어? 네. 남녀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야구선수가 H2를 안 봐요? 야구선수라고 꼭 H2를 봐야 됩니까? 봐야죠. 네? 봐야죠. 뭘 네? 봐요? 아니, 뭐 H2 안 봤다고 H2를 안 봐? H2 안 봤다가 뭐 구속되겠네. 구속이죠. 왜요? 손 대세요. 예. 저는 안 봤습니다. 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요? 예, 노래. 알죠. 그게 H2 그거예요, 가사가. 그래요? 예. 한번 틀어주세요, 그럼. 중1 때까진 늘 첫째 줄. 중1 때까지는 늘 첫째 줄. 그렇죠. 그거잖아. 아니, 이 노래 흥얼거릴 줄 알면서 H2 내용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 노래는 좋네요. 노래 엄청 좋죠. 네.
미안해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예. 노래방에서 좀 부른 느낌 나는데. 누가요? 유희바 씨. 고백이요? 예. 예. 만우절 때. 아, 빌드업 좋았다. 야, 여기서 갑자기 파워 커브가 들어오네. 빌드업 좋았다. 어. 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네. 110km 페스티벌이 들어오니까. 그럼 빨라 보인다니까. 아, 굉장히 빨라 보이죠. 네. 150km짜리로 보이거든요. 착시 효과예요. 역시 오케이. 이게 유입판이에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한 30번 불렀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디 산지시죠? 제가 예.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야, 아. 이 토크 완급 조절. 네. 제구력이 역시. 그래서 아. 그러면 누가 승자인가요? 저는 5만 원에 5시간에 5만 원 받으신 분이 승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은 그냥 잘 사셔라. 네. 네. H2국 보세요. 누가요? 유관 씨. 아,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뭐 독후감 써와야 될 판이에요. 예, 예, 써와야 돼. 예. 예? 써오셔야 돼요. 독후감이. 다음 주는 H2 얘기로 하루 종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H2. 예. H2. 최소 10권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산소 아닌가요? 예? H2O인가요? 그건 H2O죠. 네, H2O. 예. 네. 아니, H2O는 물 아닌가? 아, 여기. H는 수소. 배성제. CO2. 대텐에서 H2O를 많이 주셨네요, 오늘. 예. 네. O2가 산소죠, O2. O2.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음정요정. 네. 네. 본인이에요. 네. 예. 저죠? 예. 네. 뭐요? 왜 사인을 보내요? 안 넘어오네요. 네, 유인구 한번 던져봤는데. 네. 제 친구는 엄청 음치인데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고 마이크 욕심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다 같이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노래 듣기가 괴로워서 그 친구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저도 계속 따라 부르고 호응하는 척 소리 지르니까 좀 짜증났는지 남 노래 부를 때까지 끼어들지 말라네요. 음치인데 마이크 욕심내는 이 친구 잘못 아닌가요? 듣기 싫어서 방해한 제 잘못인가요? 네. 자, 음치가 마이크 욕심이 있다. 최악의 조합인 거죠. 네. 노래 잘하세요? 전 못합니다. 전 노래방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MT 가면 이제 노래방에 모이는 인싸들이 있어요. 저희 베텐 멤버들도. 저는 그 방에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 노래방 안 가시고 숙소로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 숙소 안에 다 있어요. 아, 노래방이? 저희 MT 가면 노래방, 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도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냐면 그 인원이 다 노래방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고생한 또 멤버들끼리 MT를 갔는데, 노래를 부르는 멤버들의 잘못인가요? 노래를 싫어해서 딴 방에 가 있는 배디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거는. 배디의 잘못이죠. 왜 제 잘못이에요? 다 같이 의기투합하고 하나가 되자고 MT를 갔는데 다른 방에 혼자 가 있다는 거는 MT를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방 시간을 이제 메인 시간으로 가지 않고 약간 휴식 시간?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약간 쉴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예, 그럼 저는 이제 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요? MT 가면 날 새고 놀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날 셀 수 있는 인원 연령대가 아니에요. 많은 한 절반 이상이 네. 날을 못 세요. 알겠습니다. 예, 날 새고 놀 수 있어요 아직은? 다음에 제가 가면은 네. 날 새고 한번 놀시죠. 날 새고 놀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오, 이런 거 제일 빨리 잔다며?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만취하거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 음치인데 욕심내는 네. 사람 아니면 방해한 사람. 그래도. 이분이 방해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구가 음치여도 노래 부르는데 좀 끼어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예. 그냥 다음부터 이 친구가 좀 노래방을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희관 씨는 이제 누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네. 그러면 같이 들고 끼어듭니까? 아, 끼어들진 않아요. 절대 안.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죠. 너 1절 부르면 나 2절 부를게.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모두가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보통 1절을 하고 끊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르다가 꼭 클라이막스 때 마이크를 뺏는 분들이 있어요. 아, 최악이죠.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예. 그거 하려고 사실 그 노래 부르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분은, 방해한 사람이 좀 더 잘못이 크다? 근데 마이크 욕심 있는 분들도 사실 좀, 이거 좀 잘못된 건데.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될 행동을 이분이 한 것 같아서 방해를 해서 끄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좀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욕심을 내는 사람과 뭐 노래방 거의 안 가지만 끌려갔을 때 이런 분 있으면 좋아요. 혼자서 시간을 다 때워주니까. 아.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방해한 사람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어떤 희생을 좀 요구한 거 아닌가. 아. 예. 아니 그래도 신입 뭐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이렇게 장기자랑하고 노래 부르는 게 있지 않나요 회식 때? 아 있었죠. 그때 뭐 부르셨던 노래가 뭐였어요? 애창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창곡이요? 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라고. 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모르세요? 아직도 모지셨어요 그 여자? 자 에? 오른손 검지 하나 부숩시다. 이별 노래 아니에요? 그거? 아직도 모지셨어? 그건 제 초등학교 때 노래예요. 아, 예. 초등학교 때? 예. 국민학교 때로 갈 수 있죠. 지난주에 사연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 초딩 때 20년 왼손 될까요? 술 취해서 초딩 동창 모임 때 그분 예. 그 누구 어떤 분 노래죠? 조정현 씨. 조정현 씨. 예. 정말 최고의 가수였죠. 그거 나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아픔까지 사는 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결국은 방해한 사람이랑 마이크 욕심낸 사람이랑 약간씩 갈렸는데 방해한 사람으로 갈까요? 얼마나 음치인지 한번 다음 MT 때 네.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아 저요? 네. 저는 아니, 좋다면서요. 대신 노래 계속 해주면 본인 노래 안 해도 되나요? 아 노래를 계속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노래 부를 때 옆에 춤춰주고 호응해주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노래방 없는 숙소를 반드시 섭외해야겠네요. 아니요. 저 나름 예. 복면가왕 출신입니다. 예. 복면가왕 때 그 이름이 뭐였어요? 타이틀이? 예? 마들렌. 왜 마들렌이었어요? 그냥? 아니요. 이렇게 거기서 지어줘요. 거기서 지어줘요? 네. 근데 상대방은 피낭시어였고 저는 마들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GNC도 복면가왕 나왔었죠. 그래요? 예, 예. 찾아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대두의 왕님. 네. 아, 이거 우리 판결 내려줬나요? 판결이요? 이분은 뭐 그냥 알아서 합의 보시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좀 귀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귀찮으셨어요. 네.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 그렇죠. 예. 뭐, 오늘 뒤에 약속 있어요? 아, 생방 있어요, 생방. 아, 생방? 네네. 알겠어. 안 넘어오네요. 자, 대두의 왕님. 네. 친구가 같이 뭘 먹을 때마다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먹으려고 해요. 막대 과자는 포장지 까서 과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세가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실수로 더 먹은 사람은 한 입에 1,000원씩 내고 그걸로 개통장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친구가 알았다고 해서 오늘 통장 팠습니다. 포장지 까서 과자 세서 똑같이 먹자는 친구. 먹으면 1,000원씩 받자고 제안한 저. 누가 더 악질인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과자를 먹어야 되나요? 네. 먹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악질 아니에요, 이 정도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네. 아니, 이거 포장지를 까서 과자를 어떻게 똑같이 먹죠? 이걸 세느라고 진짜 맛도 없어지고, 네. 보기도 싫어지고. 근데 막대 과자라서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 봉지 과자 같은 거, 그 우유에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예. 퐁 같은 거, 퐁. 그거 만약에 세서 먹자 그러면, 어휴. 아유 난리 날 것 예. 같은데. 네. 이걸 한 입에 1,000원씩 내고 개통작을 만들자. 네. 실수로 더 먹은 사람. 둘 다 그냥 구속시켜 버리고 싶은데.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그냥 똑같이 내는 게 낫지 않아요? 개통장이 낫다? 네. 이거 언제 또 세요? 그렇죠. 네. 돈을 똑같이 먹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이건 그냥 쌍방과실로. 쌍방과실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왜요? 저 빠른 의사 진행이 좀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니요. 네. 아니 저도 출연료를 많이 받았는데. 예예.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 손잡고 구속입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잡범들이 많네 오늘. 덥다.
후보 모의자 인사드릴게요. 배성재 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 봤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록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주차 고정 되신 다음에 좀 연속으로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뭐 적응이 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현명하고 깔끔하게 좀 판단을 좀 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 더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좀 잡범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재를 가져서 저희가 시원하게 판결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좀 네네.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굵직굵직한.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은 자수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번 출연 때 H2 꼭 읽고 오세요. H2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끝곡입니다. 자, 2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드림은 몇 권이야? 그것도 꽤 많아요. 드림? 내가 만 본 야구 만화가 있단 말인가? 드림 재밌어요. 왕종훈 그린 분이 그린 거네. 왕종훈 그림체네. 재밌어요. 아, 나도 이런 그림체가 좋아서 H를 안 본 거야. 아,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H2 같이 약간 그 섬세한 로맨스 쪽으로 기울어진 만화보다 이런 약간 역동성이 좀 더 돋보이는. 안녕하세요. 뭘 또 인싸력으로 또. 네. 끝난 거예요? 네. 뭐? 말 안 하길래 또 하는 줄 알았네. 이 정도 속도면 세 개 해도 되겠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켜져 있네, 이거는? 그치. 언제까지 켜져 있는 거예요? 가면 끌 거야. 아, 가면? 왜 가면 꺼? 지금 꺼? 우리 사진 찍는 거 보여줘야지. 아, 사진 찍는 것도 보여줘야 돼? 지금 보신다 앞에서. 누구죠? 최백 선생님 경쟁 프로를 또 봐주시네. 낭만의 대하여. 나 혼자 찍는 거야? 아니야. 영훈. 면전에서 왜 불러? 이게 나오나? 아 여기 찍어야지. 아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또. 아니, 그럼 나가서 찍으면 되지. 나가 찍을까? 네 나가서 찍으세요. 저기 앞에 찍죠. 그렇게 계속 자랑을 하는데. 계속 자랑을 하면서 왜 그런. 아 진짜 나가네. 게스트들 한 번씩 찍어야지. 아들렘 먹어야지. 이거는 그거는? 여기. 아까 그거 없어?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찍어드릴게요. 뭔데? 어? 두 분 몸이 비슷하다. 어? 그렇지 않아요? 성준보가 더 큰 것 같아. 하나, 둘, 셋. 언제 쪽 카메라죠? 80년대. 디카 아니야? 아니야. 필카. 어. 갈게요. 네. 응. 일찍 와가지고 오늘. 아니야. 오래 머물다 가네. 에? 오래 머물다 가네. 서운증 받아야겠어. 이렇게 켜져 있는 거 계속? 네. 양 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희관 선수. 예. 아, 아닙니다.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몰라? 아, 꽃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아, 꽃 향기 좋네. 어, 이 꽃은 오, 묵직합니다. 배텐 20주년 잔치를 기다립니다. 축하 꽃다발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주년이 됐다는 게 아니라 20주년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너무 예쁘다. 이거 보내주신 분은 누구야? 로비 아니 정문에 맡기고 가셔가지고. 아 진짜? 출처가 없는 거야? 봉투라도 봉투 꽂혀 있는 거 아니야? 얘는 PD 아 교양 PD인 동기가 점심 먹고 정문 지나가는데 그분한테 이거 배텐 팀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했. 교양 PD 동기가 받아줬다고? 아, 네. 근데 우연찮게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받아왔어. 아 진짜? 출처를 모르잖아. 이름 써놓으신 거 있나? 야, 이거 정말 이쁜 꽃이네요. 그리고 아, 이거 PT를 했더니 그냥 온몸이 쑤시네. 와, 요즘 꽃집들이 진짜 꽃을 잘 만들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그저 왔어. 잘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섭종. 뭐야 이게? 마들렌 이런 거 먹을래? 마들렌 먹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먹으라. 먹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먹을까? 오늘 저희 센터에서. 아 센터가 말이야. 아 센터인데. 라디오 센터에서. 그리고 오늘 뭐 전사태를 받고. 아니 저기 10년 돼서. 여기 먹어라. 이걸 아까 내가 들고 찍은 것 같은데. 엄청 뭐가 많군요. 그 내가 사서 찍은 건. 어쩐지 좀 작더라. 터집니다. 보이스 오브 SBS.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관람하고 너무, 너무 너무 한가운데 이렇게. 어, 관람하고 와. 뭐 약간 신전처럼 돼 있는데? 그럼. 아니 진짜. 이건 뭐지? 박펠레 저주로 10주년은 거뜬하겠죠. 배텐 8주년 축하합니다. 화분인데 이거는? 아, 1호점 보내신 것 같아요. 어? 1호점. 아 1호점 보내셨어? 아 우리 또 파트너 야. 협력사에서 펠레가 보낸 게 아닙니다. 예. 박펠레가 보내는 거 있겠어요? 폭발감 매충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요즘 꽃을 이렇게 조화처럼 만들지? 너무 예뻐. 조화, 조화로 그래. 예뻐. 알들이 실해. 꽃이. 그죠? 생화야? 어. 아니, 너무 내가. 뭐라고? 내가 산 꽃 왜 이렇게 하대해요? 뭘 하대해? 저게 하대 아니야? 이게 왜 하대야? 섭섭하네요. 야, 아까 저거 들고 찍었잖아, 근데. 오, 멋있다. 자랑스럽다. 보여드려야죠. 안 보이나? 배경이 있는 게 낫겠다.
네. 응? 왜 입고 다시?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케이크 먹을까? 아. 어때? 가져가 그냥? 아니. 가져가봤자 먹을 건데 나눠 먹자. 이제 그냥.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먹지래. 아 이거 썰은 거 너무 웃긴데. 야. 커팅식 하는 적이야 설마? 아니 그러니까 커팅을 너무 진짜 반갈죽을 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힘있게 썰었어. 아, 너무 반갈죽.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던데 살 있다가 됐어. 어? 어? 요요 얘기 같아. 야 너무 살 있다. 절묘한 커팅이다. 배성재 시대에 살 있다. 야 적절하네. 우리는 배살. 여기만 보면 우리는 배살이야. 사장님이 제대로 살 고자를 쥐어버리셨네. 이거 사진 찍고 있지? 네. 야 보이스오브 SBS 간지난다 근데. 그럼. 최근에 추가된 거 못 본 거 같아. 근데 그거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 거 아니야? 아 뭐. 한동안 거만하겠구만. 응? 한동안 거만하겠구만. 유익한 좀 줄 거 그랬네. 물만 먹고 갔네.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어 더운 거 같아 좀. 냉방을 아끼는 거 같아. 오늘 배법관이었구나 이거. 젓가락 있니? 없지 나는. 아 가지러 간 거야? 자리에 포크가 있다고 해서. 재밌는 얘기 해달래. 재밌는 얘기 뭐 해줄까? 뭐 해주지? 뭐 해드리지? 나는 거의 내 일상은 거의 아이돌과 게임밖에 없는데. 요즘 게임 뭐 하는데? 요즘 스타듀밸리 찍먹하려고 시작했다가 거의 머드 축제까지 빠져버렸어. 저번에 얘기했던 거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잠깐 맛만 보려고 했다가 정신 차려보니 120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야? 계속 뭘 하게 계속 뭘 하게 만들어. 오빠 너무 잘 만들었어. 어, 칼이 없어? 응? 칼이 없지. 테이크도 없어. 칼이 없네. 파파는 리메이크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아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이제 엘든링 DLC 기다리고 있고요. 이걸로 드시. 다 먹어. 엘든링은 500시간 계정이 하나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DLC 나오면 이제 그걸로 달려야죠. 500시간이면 소울류 같이 플레이하지 않게 돼요. 그냥 느긋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일로와. 뭐해? 그거 퍼먹을까요 그냥? 아 빨대로 자르려고 그런 거야? 네. 아니면 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짜 아깝다. 어차피 이미 네. 뭐 한다니 뭐 한다니 반갈이 됐는데 뭐. 와 진짜 이것이 와 진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컵케이크. 어 이게 컵케이크. 이것이야말로 컵케이크 조심. 커피 또 칼이 없어도. 와 이거 기생수 뭐 공 그러니까. 하나 터진 거 아, 기생수가 아니구나. 저거지 그거 칠석의 나라? 어 칠석의 나라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네 난 기생수보다 그걸 더 좋아해. 만화 좀 보나 재밌지. 교만을 아는 사람 오랜만에 정말 아름다운 만화지. 훌륭한 만화지 칠석의 나라. 안 보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잘하네. 어, 지금 약간 장인인 척 하고 있어요. 아니 먹는데 역시 어. 맨날 이러고 사는 것처럼 장인인 척 한다. 아니 저쪽으로 아니요 배 얼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차례인데. 아니 이제 두 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나 먹어 나 여기 있어.
내가 뭐 이거 먹을 테니까. 잘 없어졌나? 야 진짜 풍성풍성하네. 됐군. 너무 바닥에서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먹는 거야. 아니 케이크인데 케이크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유관 선생님 안 드린 거야? 어. 아 너무했네. 기강 잡는 거야? 처음 왔다고? 커피 있어요. 커피.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어디서 막 드린 거야? 맛있네? 맛있다. 오. 아 제가 이제 진짜 진짜로 망구라는 말을 빼게 됐네요. 나 우리 찍은 거였어? 오. 빵이 네. 진짜 맛있는 거 썼네. 빵 맛있다. 맛있는 데 썼다 이거. 다이어트 되겠다. 이제 고참 라인이죠. 사실 나 망구를 아니었는데 고참이 아니라 넘버 투 아니야? 나 근데 망구가 아닐 때 지혜가 망구를 밀어붙여서 망구가 된 거였어. 근데 원년 멤버 나간 자리에서 호랑이 없는 데서 여기 왕을 한 거지. 아 근데 용구경이 있으니까 없다고 쳐도 돼. 뭐 없다고 치긴 좀 그렇지. 이교맨이라 없다고 쳐도 돼. 아 이럴수가. 그러니까 깍두기 빼고 서 1위지. 깍두기 빼면 외국인 1위. 칼이 양남. 근데 우경 본 지도 오래됐네. 근데 지난번에 녹방 나가서 2주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 2주 사이에 내 수염의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던데? 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되게 많이 연화하는 것 같던데? 난 그냥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날 사람들이 좋아하지? 털남 인기 북부 김지영 효과. 테마주 탔네? 김지영 테마주를 탔네. 지영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그분이 되게 고급진 취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털 테마주죠. 아 진짜 오늘 많이 먹었네. 나 지금 주박스 먹었네. 와 근데 이 빵은 예술인데? 그러니까 빵이 맛있다 이거. 와 요즘은 그냥 케이크를 겉멋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용 케이크는 맛없는데. 맛있네 이거. 근데 요즘에 행사용 케이크 맛있어. 그래? 뭔가 알만데. 다 먹었어요? 자기 마셨어? 자기 얼굴을 먹었어. 머리카락만 남아있는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원래 잘 다듬어진 수염에 대해 항상 수요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샤이해서 말을 못한 거지. 침착맨 수염 잘 다듬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침착맨은 그냥 타고난 대로 놔둔 거예요. 털민스 타임 있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얻은 사람들은 머리를 잃을 각오를 항상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러지? 둘 다 갖기가 되게 어려운 호르몬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일찍 인지하고 대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심창맨은 한 발 늦은 거지.
호민형은 세 발 늦은 거고 나는 이제 미리 데뷔를 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국가잖아. 진짜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하군요. 진짜 맛있는 케이크도 조금 먹으면 못 먹겠어. 아, 그치 작년 제모를 해본 적 있어? 원래 내가 놔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거든. 이 선을 이렇게 딱 수평으로 굽고 아래가 다 나. 딱 뺨까지. 그러니까 이제 뺨을 제모를 했는데 아내가 큰돈 들여가지고 제모 뭐 12회짜리를 3번을 시켜줬는데 12회? 한 번 결제하면은 12번을 레이저 제모를 해주거든? 그럼 12번 아파야 되는 거야? 겁나 아프지. 근데 한번 했어. 근데 잠깐 반짝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나길래 아내가 반년 후에 다시 해줬어. 12번도 아팠지. 그리고 한 반년 있다가 다시 했거든. 세 번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 그쯤 되니까 약간 아 얘 이 약간 모근한테 미안하더라고. 얘네도 살겠다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나중에 가면 진짜 아픈데 그거를 36번을 한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나면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의사 말이 되게 웃겨. 가끔 강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럼 가끔이면 본인이 진 거잖아. 아니, 현대의학이 진 거야. 그 의사가 진 게 아니고 현대의학이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아. 자, 털민스 타임입니다. 4월 1일 7시에 더 잡퀴즈 쇼가 있습니다. 정예인. 와. 그리고 지혜 씨가 스케줄 때문에 불참을 하게 돼서 엘즈업 예은 씨 오셨던 분이지? 네. 오빠랑은 CLC 때 CLC로 두 번가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금발로 한 번 오신 거지. 장예은 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예인 예은이고요. 그럼 예은인 총 3명이네. 지예은, 장예은, 박예은, 삼예은. 그리고 8시 반에는 정용국. 오우. 네. 거를 타선이 있네. 네. 추가 게스트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날은 2곡. 예. 생방까지. 그리고 4월 4일 마피아 게임 7시는 고려 거란 전쟁 윤채경 이시아 오 님이고요. 그다음에 8시 반 팀은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 나 이거 구별 못 하는데. 내가 방송을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둘이 같이 나온 방송을 일단 하나 했고 같이 안 나온 방송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종범. 야. 거를 타서. 고향 같은 거죠. 항상 거기에 있는 거지. 섭종. 굉장히 섭섭하죠. 섭섭하다 좀 뭐마. 섭섭하네. 윤채경은 그 씨바의 윤채경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거기 나왔죠. 고려가 하는 점 봤어? 보다 멈춰놨어. 어디까지? 3화까지 보고 스타듀 밸리를 시작했어. 아, 항상 게임 문제야, 게임이. 여러분, 고거전 큰 TV로 볼만한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작게 봐야 낫나요? 옛날에 사극 잘 만들었다는 거 보면은 큰 TV로 보면 오히려 실감이 안 나더라고. 내 주변에 고려가라앉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크게 크게 보시던데. 안 보는 게 낫다. 16화까지만 봐라. 32 그럼 반만 보라는 얘기네. 그러네. 아, 참 약간 왕좌의 게임처럼 그렇게 뒤쪽에 의인 하나? 삼체 봐야죠. 여러분 삼체 봐야 됩니다. 삼체 추천을 많이 하던데. 삼체 아 원작 소설부터가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건 절대 영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게 3년 전. 어 그래? 근데 갑자기 넷플릭스에 뜨길래 말이 되나 싶었는데 아주 기깔나게 나왔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근데 너무 광대해가지고 조만간 보려고 그것도 쟁여놨었는데. 삼체는 꼭 지금 젠틀맨 삼체 지금 내가 젠틀맨 다 봤지. 스타드밸리 시작했는데 내가 추천한 거 아니야? 추천해줬죠 형이. 그지. 그래가지고 보려고 해놓고 스타드밸리 시작했지. 아, 모든 게 문덕. 게임 문제야. 여러분 젠틀맨 추천드려요. 젠틀맨 진짜 보고 싶은데 가이리치 맞죠 가이리치. 젠틀맨 가이리치가 무비 일단 먼저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젠틀맨 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영화도 재밌고 시리즈가 더 재밌습니다. 아 영화를 드라마로 만든 거구나. 젠틀맨 리그? 젠틀맨 리그 진짜 옛날인데 그 진짜 옛날 영화 꽤 됐는데. 젠틀맨 리그가 뭐더라? 숀 코넬이 나와가지고 가상의 인물들 이렇게 이 팀을 짜서 어벤져스 같이 뭐 활약하는 영화인데. 아 뭐 네모 선장도 DC 나오고. 거구나. 아니 뭐 그런가? 어 그래 그래 이거 DC. 아 DC 만화 원작이구나 이거. 야, 배우들은 아, 그래도 벌써 2003년이야. 젠틀맨 리그 재밌었는데 정말. 웨이브에 있네. 어? 구매 안 해도 된다. 웨이브와 티빙에 있습니다. 끝내 젠틀맨 리그 얘기하려던 게 아니라. 노틸러스 나오죠. 예. 네모 선장. 젠틀맨 더 시리즈. 그쵸. 근데 3체는 좀 각 잡고 봐야 돼가지고 너무 길고 크니까. 몇 편인데?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지금. 아 완결이 아니야? 어디까지 나올지 모를 거야. 왜냐면 소설 자체가 워낙 그거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젠틀맨은 넷플릭스예요. 지금 얘기한 건 젠틀맨 리그고. 일단 시즌 하나 시즌 1 일단 나왔고. 그리고 눈물의 여왕도 이렇게 잠깐 그 뭐 하다가 잠깐 봤지? 잠깐 틀었는데 어? 재밌는데? 눈물의 여왕은 요즘 알고리즘이 나한테 수저 받고 있어. 뭘 봐도 무조건 그 배우분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배우들이 일단 그 두 주인공의 그 느낌이 막강하죠. 전형적인 K-드라마 여기저기서 터질 것 같은 느낌. 그 포스가 나더라고. 내용은 모르지만 S급 섭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 특히 이제 김지원 씨가 완전히 이게 그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남주 여주가 있지만 여주가 특히나 완전히 나 김지원 배우 진짜 좋아해요. 딱 한 10분 보고 어 느낌이 이게 완전히 딱 얼굴 근육 모든 부분이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있어. 되게 좋아하네.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좋아하면 안 되나? 때를 딱 만난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도 야, 이 정도 연기를 하시는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막 아, 눈물의 여왕에서 연기도 괜찮아. 너무 좋아. 예쁘게 나와. 예전에 되게 어릴 때 데뷔하시지 않았나? 맞죠. 오래 하셨죠. 오란 씨로 데뷔했어. 그치. 오란 씨?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 딱 그
무게감이 확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뭔진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보려고. 오란시면 진짜 옛날에 됐나? 광고. 광고. 그때도 그러니까 진짜 변함없이 똑같이 보시더라고. 오란시면 옛날에는 그런 음료수 광고를 진짜 다른 나라 배우들이 많이 했었는데. 아 근데 봤을 때 다른 나라 배우인 줄 알았어. 이국적으로 생겼어. 누나 티파니 기억해? 티파니? 써니텐 광고였다 티파니. 주윤발 형님 와서 광고하던 시절. 밀키스. 밀키스 주윤발. 써니텐은 디파니. 곽부성도 했어. 크리미가. 곽부성. 하지만 크리미가 조정현. 조정현. 조정현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라서. 크리미 왕조현 누님도 했었지. 했었지. 그 당시 한국 액상과당 광고는 전부 헐리우드 스타 아니면 막 홍콩 배우들 했네? 브래드 피트가 한 게 뭐지? 브래드 피트가 뭘 했다고? 브래드 피트 한 게 뭐지? 오버클래스 아이디. 브래드 피트? 오버클래스 아이디. 그게 뭐야? 우리나라 광고야? 향수걸? 어. 나 일본에는 그런 광고 진짜 많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분들이 왔었지. 그분들이. 일본은 엄청 많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도라에몽 분장하고 나오시는 그분 누구죠? 레옹. 레옹 배우 누구시지? 릭 베소. 릭 아니 그 감독. 장르노. 아 장르노. 도라에몽 장르노가 진짜 역대급이에요. 짱입니다. 찾아보시면. 심지어 광고보다 감동해서 울어요. 장르노 배우가 뭔가 레옹 이상으로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약간 아 레옹 다음으로 제일 크게 터진 게 그 도라에몽 광고야. 대표작 중에 하나야. 내가 보기엔 뭔가 레옹 필모에 써야 돼 진짜 그건. 그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완전 미국 출신 그 느낌이 아닌 외국인 느낌이 좀 나면서도 거대한 몸집에 뭔가 스타일이 확실한. 그러니까 리암 니슨처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맞아. 물론 이제 리암 니슨도 쉰들러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애매하다가 나중에 캐릭터가 돼. 확 오히려 생긴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보기엔 미션 임파서블 1편에 나온 게 최악이었어. 맞아. 거기서 약간 바보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배우를 모셔다 놓고. 레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여운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아 레옹의 그 뭔가 헐리우드에서 안 봤던 그 그러니까. 배우의 그 느낌과 그 연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 1편. 근데 또 그 영화가 너무 터진 영화니까 거기 나와서 너무 이렇게 조연 역할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레옹에서는 그 누구지 악역 천재 우리 선생님 아 우리 누구시냐 그분이 진짜 그 뒤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해리포터에서까지 주연. 그분은 이제 뭐 연기 게리 올드만 올드만 선생님 귀신이고 근데 한번 립배송이 또 한번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 게리 올드 약간 조그. 약간 조그. 어, 그러니까 조그. 립배송 지뢰라까지 지금 있나 봐. 근데 그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이미 약간 귀신 들리는 일 하는 스타일이라 조그도 그 있어 약간 그 무슨 무기 같은 거 만질 때 와, 진짜 미쳤구나 하는 연기들 보지 막 이러다가 그렇지. 누르고 쩝쩝거리면서 아, 나는 게리 올드만은 해리포터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저 정도의 성격파 배우가 해리포터에서 뭐 될까? 그랬는데 웬걸. 뭘 하셔도 무조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오원소를 브루스 윌리스 말고 장르노가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도 훌륭했죠. 아. 훌륭했죠. 환상적이고.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슬로우 홀시스. 그 강추. 슬로우 홀시스? 슬로우 홀시스. 느린 말들?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약간 무슨 스피노프 버전처럼도 느껴지고. 그 처칠도 나죠. 처칠. 미스터 처칠. 어,
그치. 아, 처칠 그게 뭐였지? 다크 아워스인가? 다키스트 아니다. 다키스트 아니다. 다키스트 던전 게임이지.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던전이란 게임이 있거든. 그거는 근데 너무 분장이 세가지고 연기력도 연기력. 그래서 더 놀랐다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만화가가 아니에요. 게이머입니다. 난 먹으면 죽을 거야. 게임에 절어졌대. 절어졌어. 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합니까? 어, 세브란스 단절 재밌나요? 저 그거 약간 썸네일이 기괴해서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키스타워 고 무렵의 재미는 그 넷플릭스에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영화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레미 아이언스? 그게 더 재밌습니다. 다이아드 2? 아니야. 그건 3야. 제레미 아, 아이언스는. 아 3인가? 퀘벡에서 최종전 벌어진 게 3인가? 어? 어 퀘벡 어 3. 아 2는 사이먼 세스구나. 어 이거 어떡해. 3는 활주로에서 불 지르잖아. 맞네 맞네. 이거 어? 아 그치 그치. 안 가도 같이 볼까? 오빠 이거 안 가잖아. 아니 이거는 아니 버리자. 선생님 왜? 이미 왜 지금 가져가기에 아, 너무 비주얼이 네, 가져갈 줄 알았어? 음수통처럼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가져가라고? 진짜 야 돌리기가 있어? <나라는 방송이구나. 웃음> 좋네. 너무 대신. 자. 나라는 방송이구만. 오씨.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 아직 안 꽂죠? 어,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